우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내레이션 방송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실 때 얼른 한판 해야지. 냉전을 하고요. 전 23층 가야지. 선생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바 축하, 축하, 선생님. 아. 아, 그쵸. 지금 이제 렉 안 걸려요? 렉 안 걸려요? 종고 이번에 스킨 되게 이쁘게 나왔던데? 보니까. 내가, 뭐야. 잠깐만. 위험한데? 아. 전 렉 안 걸리지. 딴 분들 더, 그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안 한 거야. 잠깐만, 이거 내가 중앙 가야 돼? 진짜? 맞다, 다행이다. 아, 나는 누구일 거니? 고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오신님의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깨긴 했는데. 오올! 짜서 깬다던데? 보스 어렵다 그래가지고. 역시 산딜님이야. 자, 일단 혼자 하고 있고요. 뭐지? 어, 깜짝이야, 놀랐다. 나인테일이 먹어야 돼. 나인테일이 먹어야 돼. 나인테일 레벨업 좀 해줘. 니가 깨단 말이야. 나보다. 아이고. 뭐지? 고전인가? 아닌데? 전 아닌데 아래쪽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먹자. 됐죠.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우. 이거지. 아. 텐션이 오늘도 높은 보스나리. 이게 바로 컨트롤의 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네 아무것도 못 먹었죠. 무리할 필요 없죠. 이제 와 주면은 바로 이렇게 따 주면서 견제 한번 해주고. 우리는 견제만 해주면 되거든. 아래쪽 나오는 거 먹어주고 얘네 레벨업 못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아, 진짜 못 먹었다. 얘 아래쪽 밀려고 한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레벨 8 내일 만들고 갑시다. 쟤네는 어차피 방어만 해주면 되거든. 난 이제 내려가서 저거 먹을 거야. 분명히 가운데 있겠지. 분명히 가운데 있을 거야. 그렇지, 있겠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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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와, 그럼 난 스피드로 가면 되고, 가면서 너 잡아주고 다시 와주면서 나인테일이 잡아주고 나는 이렇게 도망치면은 죽었어요. 아, 젠장. 이런! 진짜요? 아, 너무 욕심부렸어. 아래쪽 갈 내려가서 먹자. 일단 쟤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봤죠? 이거예요. 이겁니다. 한 대, 한 대. 그렇지. 아, 아깝다. 좋았죠. 딜이 안 나오네요. 내가 지금 메달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오히려 툴툴툴 나오게끔 해가지고 딜을 바꿔놨는데 딜이 안 나오나? 아니요?
견제만 해주면 되거든. 방어캐가 위쪽에 있고 이거 먹어주면은 얘네가 나올 타이밍을 알고 있어. 얘네는 위쪽을 먹겠지. 됐어, 먹었다. 가자, 바로 위로 가자. 안녕하세요. 내 위에 줄게. 먹어, 먹어. 오, 터졌네. 오, 안 터질 줄 알았는데 터졌네. 그래, 어쩐지 평화롭다 했더니 눈치가 없구나. 릴리니코, 안녕하세요. 자, 깔끔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타스맨니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네 방식 보신 걸 환영합니다. 아래 좀 밀수 있겠지? 못민다고? 저거를? 그럼 내가 위 좀 밀어줄게. 기다려. 우리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다 먹자. 자, 40개를 먹어주면서! 좋아요. 이거 우리가 100% 이겨. 이거는 우리가 무리만 하지만 않으면 이기거든. 가운데 먹었나? 안 먹었지? 좋았어. 레벨업, 레벨업 우리가 이긴다. 됐어, 됐어. 이제 내가 지원사격 갑니다. 제가 지원사격 가요. 지원사격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죽었단 뜻이야, 임마! 죽었단 뜻이야, 임마! 그럼 내가 때리겠지? 난 이렇게 때려주면은 빠지겠지? 좋아. 좋아, 됐어. 이겼어. 됐어. 잡았고. 근데 아래쪽 해줘야 되는데. 오, 뭐야, 뭐야. 안녕? 안녕, 나 거기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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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엄마. 와, 죽는 줄 알았다. 야, 위쪽 먹어줘야 되는데. 빠질 수가 없구만.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레벨 12 만들어줘! 야, 이제 먹고 야도란 잡아주면 끝나요. 밀자, 이제. 얘네 이제 그거밖에 없어. 가자! 안녕? 잡아줘, 잡아줘. 아, 폭력님, 고 안녕하세요. 위험해, 위험해. 너 빠져, 빠져, 빠져. 그렇지. 몸빵해주길 잘했구만. 빠져, 빠져, 빠져. 글쎄요. 뭐야. 어제도 오시다니. 잘 오셨어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때리진 않네. 내가 질 거 아니야? 내가 질 거 아니냐고? 질 거 아니야, 엄마? 질 거 아니냐고, 엄마? 앉아, 임마! 잡았고. 우와, 위험하다! 아, 아깝다. 아, 이시엔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고스나리 방송. 이건 질 수가 없다. 이건 질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협조만 해주면, 내가 협조만 잘 줄게. 오,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안녕. 아, 젠장. 궁이 빠졌죠. 저 12층 후반대에요. 이제 13층 다 올라가긴 하는데.
가자. 일로 와. 일로 오라고. 네가 올 곳은 알고 있다. 여기야. 공이 빠졌기 때문에 난 최대한 견제만 해줘야 돼. 넣고 하고 싶지만 넣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잡았고. 자, 한 명씩 잡아주면서 빠져주는 겁니다. 안녕. 자, 견제만 잘하면 돼요. 견제만. 지금 벽을 느꼈을 거야. 벽을 느꼈을 거야. 뭐야? 잠깐 저 헛질리면 안 되는데. 우와! 내가 잡힐 거 아니야, 임마? 안 잡혀, 임마. 내가 누군데, 임마? 나 고스나리야. 나 고스나리라고. 나 고스나리야. 고스나리야! 가자. 양식 따라 했는데 충격이 안 돼요. 진짜요? 왜? 자, 먹고 싶어지지? 먹고 싶어지지? 얼른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왜? 아니요. 저기 매니저분이 놓쳤나봐. 엘링크님, 저희 크로네코님 충격 좀 부탁드릴게요. 디코. 말하자마자 매니저 등장! 아무래도 3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겼습니다! 13승입니다! MVP! MVP에요! 이런 서버 상태가 망했어요. 자, 일단은 저기 디코 충격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같이 하실 분! 13층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두 분 아무나 들어오시죠. 포인트 안 주셔도 돼요. 일단은 그냥 들어오세요. 인원이 좀 많았으면 이제 뭐 스탠더드 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고 이러면 됩니다. 어허, 그 게임은 제가 없습니다. 이런 아, 양식을 다시 한번 맞춰봐요. 크로네코 양님. 거기 그 예시가 다 있거든요. 네. 가로 열고 저기 원래 아이디, 이거 트위치 닉하고 다 적어줘야 돼요. 들어오실 분이 아직 안 계시잖아? 똑같은 닉이어도 양식에 맞게. 네, 똑같은 닉이어도. 앞에 닉하고 뒤에 닉하고 똑같아도, 네, 똑같이 하면 돼요. 네. 트위치 아이디, 아, 뒤에 있는 아이디를 적어달라는 거네요. 빨리 랭크 올리고 싶기에 얼른 시작을 해버려야겠습니다. 오늘도 5명 올려 보내겠습니다. 피카츄 했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골스나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골스나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 하자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다 공격해잖아. 디펜스 한 마리에다가 다 공격이잖아. 이거 조합 봐야 된다. 뮤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상대편 봐야돼. 상대편 뮤츠 X, Y, 우리팀 Y고 그 다음에 야도라라고. 야, 조합상으로는 우리가 졌는데?
조합장으로는 해피너스 어떻게 잡아오길래? 아 진짜요? 아 왜 그래요? 됐습니다. 우리한테요. 뭐 페어님 구하 안녕하세요. 와 페어님이 128년속이잖아. 피카츄 잘 부탁해. 날 좋아돼, 날 좋아돼. 아는구만. 게임을 좀 아는구만. 아이고 그렇다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이만 좀 달겨줄게. 먹어. 아니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아 진짜 뺏겼어. 됐어 먹고. 나 진화한다. 좀 있으면 진화한다. 좋아 진화하고 있어. 진화하고 있어. 좋았어. 끝났어 임마. 눈녀언니 거 안녕하세요. 잡았고. 에? 오늘 마법고 마법고 안하는데? 예 제가 안하는데? 아 오신 김에 출석 체크! 유튜브 구독 안 놓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네 이거 잘해야 돼. 얘네가 먼저 때리게끔 둬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먹었다 됐다. 그니까 업데이트는 오늘이 맞는데 고스네의 방송이 오늘이 아니에요. 안녕? 위험했다. 어디서 먹으려고 마. 어디서 먹으려고 마. 그니까 오늘 못할 것 같았어 딱 봐도. 아 못 먹었다. 아 아깝다. 가자. 안 넣니? 그럼 난 내려갈게. 오늘 목요일이었구나. 맞아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이리란. 안돼 안돼 안돼.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있나? 살릴 수 있나? 못 살린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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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잡았어. 아우 못 잡냐 어떻게 이거를.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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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에너지 만들어주고 에너지 채워주고. 됐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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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하고 피드로 집어넣어! 됐어 끝. 됐어 잡았어. 됐어 이제 더이상 무리할 필요 없어. 자 밑에는 3명이면 충분할테니까 난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어차피 좋았어. 지금 얘네 위에서 때리고 있을거야. 어 안 때리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다 내거지.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가자. 안녕. 잡았고
어 잠깐 위험해! 유치! 유치! 이건 죽었다. 니가 죽었어 임마! 봤죠? 예, 이거예요 이거. 야! 야! 그렇지! 야 잘한다. 자 굳이 밀 필요 없습니다. 밀 필요 없어요. 아래쪽 가면 안되겠다. 얘 먹자. 아 젠장 이거를. 잘 가라! 이거지. 내 주력 게임 중 하나. 어? 유나이트다, 임마. 뮤치가 왜 이렇게 쉽지? 너프 당했나? 네. 뮤치한테 몇 번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야, 잘한다. 다 잡아버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됐어, 좋았어. 빠져,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무리할 필요 없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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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위험하지만 뭐야, 쓴 적이 없는데? 랭 중이에요. 맞아요. 난 무리하지 않으면 돼. 무리하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얘네는 아래쪽, 아래쪽 하나 먹으면. 안녕하세요. 고바스카는 또 뭐예요? 아, 얘네 레벨업 중이었구나. 이러면은 뭐 얘기 다 했지. 야, 깜짝이야. 뺏기는 줄 알았네. 뺏기는 줄 알았잖아. 뺏기는 줄 알았잖아! 가자. 가자. 오늘 우리가 아래쪽 먹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제 인텔릴리 해온. 안녕. 무리하지 않고 빠져줘. 레벨업만 해주면 돼. 좋아. 일단 아주 아직까진 분위기 좋아요. 누냥 누냥이 고아 안녕하세요. 아 하는 게임 딴 게임도 할 수 있고. 어 진짜요?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 소식이구만. 피 소식이구만. 때릴까? 잘하고 있어. 야, 한 명은 위에 있어 줘야지. 어 뭐야 얘 포기했나? 뭔가 이상한데?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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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됐어 좋았어. 그렇게 견제만 해주면 돼. 견제만 견제만 해주면 돼. 됐어 잡았다. 잡았어. 오케이 좋았어. 야 전투 뭐야 이거. 야 우리 전투 뭐야. 우리 전투 뭐야. 와 나 죽었다. 야 이 깨다. 야 잡았어. 자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 지키기만. 무리하지마. 49초. 자 좋았어. 기다려. 금방 갈게. 막타.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아우! 봤어? 예, 네, 됐어요. 예. 네.
막탄 제가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잘했어요. 매일매일 땡큐 감사. 아주 감사. 아주 감사. 매일매일 땡큐 감사. 시키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성인 고스나리에게 크림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 내전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 포인트 도둑에서 2000포 됐어. 오, 좋은데요. 아주 좋았어요. 야, 진짜 잘했다. 이번 팀은 진짜 잘했어요. 뭔 소리예요? 이상의 꽃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 야, 나 이상의 꽃 때문에 안 죽은 거 알아요? 별로? 자, 이번에는 누가 들어올지, 이번에 현착시은 두 분 들어오도록 할, 다섯, 네 명이 들어와도 돼요. 네. 혹시 5인풀에서 괜찮다고 하면은, 네 명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새 인기가 점점 넘쳐나는 고스피 날이에요. 네. 유튜브 구독은 필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네. 2반이 먼저 오시고요. 자, 한 분 아무나 들어오세요. 아까 전판에 하셨던 분도 괜찮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우린 이길 수 있어. 필승이야, 필승. 우리는 실패가 없어, 피킹이야. 아, 이반님은 참고로 몇 층일까요? 아, 중참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실 분은 안 계시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들어오실 분이 계시면 중참이 좀 어렵긴 한데, 들어오실 분이 좀 많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포인트도 끼셔야 돼요. 네. 시참 포인트도 끼셔야 돼. 지금은 아닌데. 여러분의 랭크 포인트를 책임지는 스트리머 고스나리입니다. 이길 확률이 늘어나죠. 진짜 이길 꽃은 What would you? 아, 뮤츠 Y만 쓰다 보니까 아하 피파. 아, 피파 뭘로요? 스위치로? 이 씬이 스위치로 피파예요? 뭘로 해요? 피파 뭘로 해요? 컴퓨터로 하나? 두 개 키운다고 못 들어가네, 이런. 컴퓨터, 아하. 조금만. 파이팅! 컨텐트? 오, 뭐야. 테트인데 컨텐트라니. 컨트롤 테트도 있었나? 네. 둔 쓸쓸거 평타 버튼 누르고 있었어. 아, 이겨보죠. 저런 스킨에. 어, 근데 야, 뮤츠 Y는 좀 덜덜인데. 뮤츠 Y는 좀 덜덜인데. 블랙키하고 뮤츠 있으니까 좀 덜덜이긴 한데 큰일났네. 인텔리레온 엄청 너무 힘들어. 이런. 님피아 원챔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원챔으로 쓰고 있는 고스나리에요. 금강리 고하! 안녕하세요. 고바시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 처음 오신 분은 되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게요. 그리고 내가 먹고 빠져줘 빠져줘. 그래도 넌 먹겠지. 이제 못 먹지 마. 아, 뭐야, 내가 못 먹었어. 아! 자, 흔들리겠는데? 아, 못 먹었어. 와! 너무하는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됐다. 레벨업 하고, 진화하고. 너는 죽었지 임마. 어디서 임마. EV 주제. 지금 EV는 어? 오해해도 됩니다.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죠. 왜냐하면 스피트 후원은 감사한데 어, 그 말은 감사하지가 않구만.
안녕. 어 미쳐왔다 빠져 미쳐왔다 뮤츠 조심. 보스나리 바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스나리 바보가 아니라고. 천재라고. 어 뭐야. 어 망했다. 아이고. 보스나리 바보. 뭐야. 비트는 감사한데 뭐지? 이 고바시보가 가득한 이. 50비트. 야 역시 부자야. 고마워요. 블랙이다. 100비트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야 후원 뭐야. 감사합니다. 가자. 아 레벨업 많이 못했는데 큰일났네. 이거 저 모르죠? 저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었죠? 네. 나 레벨 6 좀. 실수로 주셨구나. 100비트 준 건 맞는데. 아하. 비트 쏘면 할 말이 없어서 어떨떠란 기분이 어떠신가요, 고바스보님? 아, 기분이 매우 좋아요. 아, 100비트님이나 할게요. 죄송해요. 이게 그 아이디보다 비트가 더 눈에 띄었어요. 네. 뭐야 저기였어? 하지만 넌 안 돼 임마. 뭐야? 아 못 잡는다 빠져야 된다. 아 일났다. 위로도 늦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자동으로 가죠. 가자. 네 레벨 8까지 만들고 가려고 했지만 위험해. 빨리 가야돼. 괜찮아요 저희가 이길 거예요. 이겨요. 괜찮아요. 절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 역전 못할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빠지겠습니다. 자 먹어 괜찮아. 이제부터 나는 레벨업을 해줄거니까 먹어 빨리 먹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혼자서 님피아가 가는거 좀 참가를 해야됩니다. 나쁘지 않아. 우린 모여서 가야돼. 혼자서는 안돼. 그치 이반님이 저기 계실때 안돼. 위험하다 저거 위험하다. 아 이런. 야 저게 죽는다고? 와 그니까 Y가 버프를 너프를 당해야 된다니까. 이건 안돼. 가자. 그래 욕심부리고 있다 좋아. 욕심부리고 있어 좋아. 아주 좋았어. 아 이거 당했잖아. 아 빨리 그렇지 한 번에 다 없애줘. 아 젠지 못 없잖아. 아 이거 지나요. 전투만 잘 주면 될 것 같은데. 아 젠지 이거 빠졌고 또 가면 안 되잖아. 야 위험한데 이거. 야 레벨 9밖에 안 됐어. 아니 참 한 대만 더 제발. 10은 돼야 된단 말이야. 제발. 아 젠장 한 대만 더 있었어도. 와 빠져줘야 돼. 아 위험해. 아 안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얘네 위로 밀라나? 아래쪽으로 갈 수 있나? 유치 이거 동작이야 진짜. 아 못 잡았어. 아! 그렇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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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가는 거야. 자 전투만 잘해주면 돼. 전투만 전투만 한번 잘해주면 돼. 전투 한 번만 잘해주면 돼. 좋아. 혼자 있을 때 기회야. 와 잠깐만 뮤츠 뮤츠 뮤츠는 안돼 뮤츠는 안돼. 와 뮤츠 아 뮤츠 진짜 좋다. 아 진짜 욕날 뻔했네 지금. 예. 와 뮤츠 와 뮤츠 진짜 너무하잖아. 적당히 해. 아 지금 궁도 다 빠진 상황인데. 맞아요. 궁이 궁이 좀만 더 좀만 더 90%다. 어우 제발. 아 너무하잖아 저. 아 야 이거는 진짜 편집 테트리스는 편집하셨나요? 풀영상만 이따 올리려고요.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방송하고 끝나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이번 주는 저기 오프닝 영상 만드는데 제 체력을 다 써가지고. 이거 뮤츠 때문에 진 거야. 뮤츠 때문에 너프 좀 돼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안 돼. 하이라이트 만들려고? 하이라이트가 지금 할 게 되게 많아요. 시간 어느 정도 나면은 명절 때라도 일단은 편집을 일단 밀린 편집을 좀 할 생각이에요. 일단 너무 시간이 없어. 어 뭐 해주신다면요 저야 땡큐긴 하죠. 근데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 원래 자기 채널에는 자기가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전판에 하셨던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대회 연습? 무슨 대회? 블랙킬러님? 무슨 대회? 우리도 뮤츠가 시급합니다. 뮤츠님 어서오세요. 네. 뮤츠님이 뮤츠 하시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제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암펠 안해요 이런. 트리온님 고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누냥누냥님. 그러니까 뮤츠 삭제 시급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아 그렇군요. 전판에 하셨던 분 안 계십니까?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세요? 그냥 이 두 명이 갑니까? 두 명이 가나요? 구독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구독하셔야죠. 당연히 구독하셔야죠. 아 접속 중인데 기다릴게요. 나나 100비트 쓰셨는데 이 정도는 기다려줘야. 어 100비트에 어 묘미가 있지. 구독을 눌렀는데 또 눌러도 되나요?
그러면 이번 구독이 되는 거잖아요. 뭔 소리예요. 눌렀으면 못 누르는 거죠. 뮤치님 오셨다. 윤유나님 다음 판 어떠십니까? 다음 판. 아니 나가셨네? 아니요, 저는 구기 종목 별로 안 좋아해요. 야구, 축구, 뭐 볼링 이런 거 다 안 좋아합니다. 빌락하기? 어쩐지. 그래서 피파가 있긴 있어요. 친구 때문에 찾는데 친구가 없죠. 친구 때문에 찾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없죠. 예. 뭐지? 예. 아, 그거는 이제 퀴즈에 그게 있어요. 친구랑 하려고 찾는데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분명히 친구랑 같이 하려고 찾거든요? 분명히 두 판은 저 혼자 한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안 했어요. 네, 피파가 트위치로 있긴 있는데.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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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현실 친구, 현실 친구. 유키노 히카리님, 어서오세요. 네. 와, 드디어 저한테도 비트 후원이 조금씩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죽는 날이 후원에 안 좋아 죽는 스트리머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세요. 네. 저는 나중에 더 크게 되면은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랍니다. 그 광고 수익으로 여러분들 또 맛있는 걸 사드려야지. 이게 심리효과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청자도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쵸? 내가 오늘 좀비고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꼭 하루 이게 시작이 되면은 그날은 그냥 좀비고 그거가. 보스 바보 보바스보 보바스보 보바스볼 보스 바보 보바스보. 이 금강리 10비트 원 후원은 감사한데 자꾸 그 밑에 말들이 신경 쓰이네. 예. 네. 네. 항상 그랬잖아요. 엘프고 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당일날은 방송 안 해. 그래죠. 좀비고 하도 많이 당하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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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잘 가라! 봤죠?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어주고 이렇게 겉만 주고 빠지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때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어, 죽여?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일 수 있어? 아니야, 빠져. 우리 굳이 저렇게 때릴 필요 없어요. 돈 생기겠구만요. 오늘 배팅할 수 있는 인원이 오면은 드세요. 푸른알레 달련이 드셔야 돼. 진화는 해야지. 자, 제가 어그로 끌겠습니다. 유키노이카리님. 제가 어그로 끌게요. 됐어. 잡았어. 야, 우리 팀이 되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 없구만, 뮤츠. 야, 진짜 든든하긴 하다, 뮤츠가. 거의 국밥이다. 그러니까요. 안녕? 너 진화 뭐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진화. 진화 안 시킬 건데? 진화 안 시킬 건데? 뮤치가 내려가니까 바로 상황 정리되는 거 보소. 위로 가자.
진화 좀 데로트 지금쯤에 진화했겠지 뭐. 진화했네. 1대1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아래쪽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굳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거든. 그럼 위로 얘네들이 올라오겠지. 난 위에서 이득 봐주면 돼. 어, 데로트 내려갔네.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돼. 나 이거 쇼츠 영상 올릴 거야. 아 진짜 스위치, 스위치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얘. 어 뭐야 이겼잖아. 어 내가 뺏길 뻔했네. 아니요? 조이콘이요. 최대한 이득 봐줘야 됩니다 지금. 뭐야 뭐야 해피너스가 있잖아. 해피너스 나한테 안돼. 나도 레벨 8이야. 이상했고 레벨 8이랑 내 레벨 8이랑은 다르다고. 됐어 왔고. 그래 해봐 해봐 해봐. 너 괜찮아. 너 봐. 아 아프다. 이건 좀 아팠다. 일로와. 이건 이겼다. 가자. 이거 잡아야 돼. 지금이야! 뭐야 이게 뮤츠가 총을 다 썼잖아. 뮤츠가 총을 다 썼어. 와 내가 먹겠습니다. 빠져주시러. 대찌니코 안녕하세요. 레벨 10 안되니? 됐어. 레벨 10 맞춰놓고. 뭐야 왜 안쳤어. 얘네가 위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린 아래쪽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선약이 아니 무슨 선약일까. 남자친구? 아 친구들과 와봤고 인장. 그래도 고스나리 어 있어줘야지 우리 자. 어 뭐야 위험하다. 미치다. 야 우리 팀 미치 쩌는데. 좋아요. 자, 어 미는 거예요? 밀어? 이걸 민다고? 민다고? 야, 미쳐 장난 아닌데? 빠져야 되네. 빠져야 돼. 우리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할 필요 없어. 아기좀미니코 안녕하세요. 실체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노리고 있기 한 달만에 주책이네. 자주 좀 출책 좀 해줘요. 그래 때려줘. 됐어. 우와 죽을 뻔했다. 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 못 잡네요. 이걸 못 잡아요.
다음에 너는 이쪽으로 올 것이오. 이쪽으로 올 것이오. 잡았. 자, 아, 잡고 잡혔다. 아, 젠장. 아, 어렵네요. 뮤츠, 뮤츠. 야, 와이, 와이. 이거는 무조건 죽음 목김이죠. 죽음 목김이야, 이거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나도 도움을 주는 거야! 이때 잡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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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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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지금 전투 잘해줘야 돼. 잡았고, 됐다. 와, 됐다. 와, 질 뻔했네. 와, 질 뻔했네. 이겼어, 임마. 새우깡 맛있네요. 야, 좋아요. 이거지. 아, 왜요? 게임하다 왜요? 고혈압아요. 왜요, 왜요, 왜요? 수고하셨습니다. 뮤츠 너무 잘했어. 어떡해. 아, 그냥 뮤츠를 그냥 씌웠는데? 고스나리랑 우리 푸르나미 하늘 달별님은 카즈님과 안녕하세요. 더들어왔어요 지금. 아, 좋다. 뭘 하면 무서워하죠? 없어요. 저 무서워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자, 이제 전판에 못 하셨던 분 혹시 같이 하실 분 계시면 들어와서 랭전 하시겠습니까? 이제 카, 언제, 그렇지. 허니버터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카즈님 들어오시고요. 이제 시청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권 쓰세요. 미카즈님 먼저 오시고요. 후카, 루카리오,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씨엔님. 예, 사람 많아지면 내전할 거예요. 그럼 해결 못 보고.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 고시나리의 꽃은 내전 아니겠습니까? 자, 후파 루카리님 들어오셨고요. 바로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전이 댕재밌어요. 흑화 루카리오라고 쓰려는데 흑화 루카 그러네. 로가 루카리오가 없네. 이런. 거짓말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미믹 할 때 유령 보더니 엄청나게 무서운 리액션이 장난 아니셨는데 기분 탓인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상하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죠. 저는 저기 웃을 때마다 놀라는 버릇이 있습니다. 웃을 때마다 놀라는 버릇이 있습니다. 엄마야 하면 웃는 거예요. 네. 고바스고. 고바스고예요. 비트는 감사한데 이 밑에 단어들이. 아, 진짜요? 고바스고. 이미 저도 많이 키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후원이 많아지면은 고스나리 완전 좋아져죠. 조용히 하세요, 페어님. 진짜 내 방랑자 이름 랜데쇼. 그래도 비트는 좋아요? 맞아요. 비트 지켜요? 죄송합니다,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 선. 아이고 좋습니다. 선. 좋아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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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이 시급하다. 선이 시급하다. 선이 시급하다. 이제 이렇게 짜증나지? 얘네 켜내본다. 좋아, 됐어.
이걸로 내가 여기서 진화해주면 돼. 고마스부 어라비 두거니. 선 먹었다. 됐다. 아, 못 먹었네. 와, 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줘요. 오시나이 후원돼지 되겠다. 어, 그러니까요. 그래프가 엄청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저기에 됐죠. 이렇게 해서 됐죠. 좋아. 이득 봤어? 이득 봤습니다. 이득 봤어요. 야, 이거를 넣어주고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안 죽어 임마.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끝끝. 에너지 하나 먹어주면서 이제 얘랑 같이 내려가 주기 전에 이거랑 같이 먹어주고. 젠장. 저거 한 방짜리. 저거 뭐지, 말한 말이야. 에너지. 아, 아우, 못 잡나? 잡았다. 됐다. 됐다. 위쪽 아래쪽 지금 다 이득 보고 있어요. 아래쪽 내가 안 내려가도 되겠지?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자. 소닉 달려. 어, 뭐야 뭐야. 나 왜 죽어 왜 죽어. 오자마자 죽겠어. 오자마자 죽. 와, 그러니까요. 뚫리겠는데? 아, 못 잡는다. 저걸 잡으러 간다고? 지금이야! 이 지금 지금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아! 아, 썼어야 했는데. 아, 썼어야 했는데. 아쉽다. 썼어야 했는데. 아, 썼어야 했는데. 야, 이거 좀 말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야, 안 죽어. 안 죽어. 왜 안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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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겠네. 야, 돈까지 썼는데. 이러고 위에 지금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저기 무서운 애가 있구만. 누군가 때려줘야 돼. 때려줘야 돼. 아, 이거 뺏겼어. 가자. 아, 이건 죽었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죽여줘요 제발. 아,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었나? 우리가 먹었음에 대한 기구. 우리 뺏긴 거 아니었어?
아, 젠장! 저런 나쁜 녀석.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버려, 다 잡아버려. 다 잡아버려! 와,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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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많이 아프다. 내려가주고. 뭐봐, 잡았네? 잡았으면 되지! 안녕! 넌 죽었지, 임마. 넌 죽었지, 임마. 죽었다고, 임마. 도망쳐. 도망치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와, 죽는 줄 알았네. 야, 좋아요. 뭐야, 뭐야.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어디서 때려, 임마. 어디서 때려, 임마. 좋았죠. 밀어, 밀어,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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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좋았죠. 일곱 권은 넣어주고. 자, 다 넣어줘, 다 넣어줘.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 바로 위로 올라가. 좋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안녕 리피, 안녕 리피, 안녕. 잡았고. 뭔 소리예요. 이기고 있는데 당연히 좋죠. 이제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아, 못 잡는다. 어, 저 저거를 포기했어요. 와, 진짜 아프다. 그래, 넣어줘 그냥. 피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스코어는 이기고 있어. 잡았고, 됐어. 어, 이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거 피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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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돼. 피해! 우와, 미스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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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와, 죽었다. 잡아줘, 잡아줘, 제발, 제발 잡아줘. 자,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아, 10초, 8초, 아, 젠장, 너무 느려. 부활이 너무 느려. 우리가 먹기를. 아, 이런,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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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났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쪘잖아. 아니, 아, 이런, 졌어. 와, 잘했는데. 와, 잘했는데. 영상 후원 가능하죠? 네, 영상 후원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오히려 원하고 있어요. 네. 그니까 자신한 잘했고. 인텔리레온 진짜 아프다. 아, 아쉽다. 다 이긴 건데. 도샤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가 캠입니다. 유튜브 다 보세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아래 채팅, 바로 강제 참여시키기.
얼른 들어오시고. 내 인생 어카즈님, 어카즈님 어서오세요. 네. 안 돼! 호다달. 네. 네. 자, 하실 분이 좀 많으신가요? 내전으로 한번 갈까요? 우리, 어때요? 네, 포인트 쓰셔야 돼요. 내전 한번 가볼까요? 이거 말고, 이왕이면 대회 모드로. 일단 한번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써주시고요. 저는 해설로 여러분들, 포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네. 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쪄요. 들어오세요. 유튜브 주소 남겨드릴게요. 뭐야. 유튜브. 자, 차례도 잘 들어오세요. 자, 자리 바꾸지 마세요, 아직은. 몇 분이 되실지 좀 궁금해서. 도박이라뇨. 배팅! 도셰님, 배팅! 우리 도셰님께 포인트 써주실 나리꾼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자, 원니님이 끼셨기 때문에 도셰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설로는 고스나리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 인원이 많이 안 돼. 지금 제 방송을 자신이 유튜브각을 찍으려 하지만 시청자들이 유튜브각을 자동으로 찍어주니 할 말이 없는 고스나리님. 조용히 하세요. 팩트폭력 안 돼. 팩트폭력 담에. 금강리 10비트는 감사하지만 팩트폭력은 담에. 네. 포인트 두 번 썼습니다. 아, 진짜요? 흥에 나 포인트 두 번 썼어. 자, 들어오시고. 해설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고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전에서는 뮤츠, 자시안, 깜깜이는 금지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전엔 적어놓고 이거를. 하지만 정답인 말만 하니 할 말이 없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깜깜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했죠. 뮤츠가 벤이니까 뮤츠 쓸게요. 뭔 소리예요. 뮤츠가 벤이니까 무츠를 낀데. 초대 보내줘요. 뭔 소리예요. 알아서 들어오셔야지 지금. 뭐야? 어? 아니지! 아니다! 이거 아니야! 잠깐! 이거 고정한 게 아닌데 왜 이거 고정됐지? 잠깐만! 아니, 잠깐! 저 팩폭을 고정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돈 거 어딨어? 어? 내 거? 너? 내 메시지 어디 갔어? 뭐야! 내 메시지 어디 갔어? 여깄다! 아니! 이상한 게 고정이 돼버렸어! 네. 한님 어서오세요. 3대3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마음 고정 오지고래 듣고. 자, 탐님이 일단 추가하고. 마스터인 것 같은데? 엘리트구나. 엘리트. 지금 마스터 카루카니님하고 푸르나의 달별님 마스터, 어카지님 마스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비공개니까 마스터로 보겠습니다. 2대4로 가자고? 된다고 이게? 안 돼요.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안 돼. 가능하다고요? 아니, 보신 다 넣어야 돼. 보신 다. 3대3 가요, 네. 그치. 이러면은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네, 눈요한이 말씀하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예, 3대 3이 적당하긴 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냥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잊을 뻔했구만.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안 했구만. 고스나리, 성마음. 내 인생 어카지 팀 대 리팩트인가? 리팩 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어오셨는데? 네. 한 번 더 들어오시면 4대 4 갑니다. 레전 승패 팀 도박 디귿디귿. 악인 좀비 들어오셨네. 배팅!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배팅이 듣기 좋지 않아요? 배팅이 듣기 좋지 않나? 일단은 아까 탄님 이분이 저기 엘리트였거든? 엘리트였으니까 여기에 뭐야 탄님 왜 나가셨어? 탄님 왜 나가셨어요? 튕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아기 좀비니 내려와봐요. 탄님 들어와서 같이 해요. 네. 너무 돌리셔서 나가셨는데 억함요. 너무 돌리다니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저는 해설 한번 해볼게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 그럼요. 되죠. 해설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스나이도 실력은 비기너입니다. 네. 아, 아까 포인트, 예, 포인트 누가 써주셨어. 그래서 들어오게끔 한 겁니다. 네. 한 분 더 두시면 4대4가 가능합니다. 아, 까비. 그거 알아요? 지금, 눈녀님의 비트 후원, 자유내전, 맞아요. 대신, 뮤츠 자신한 깜깜이는 금지입니다. 4대4가 되겠습니다. 왜 드래프트 모드? 뭐 왜? 안 돼요. 뭐야, 시캉님도 들어오셨잖아. 저기 시캉님은 포인트를 써주세요. 네. 안 돼요. 그러면은 내전에서 짜증이 나잖아. 내전은 짜증나는 그런 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한 분 더. 그치. 예, 시캉님 거 써주셨고요. 안 돼. 그러지 마. 한 분 더. 해설은 고스나리가. 티머로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판에 지금 참가하세요. 네. 누가 지금 쓰셨는데, 지금 참가하세요. 한 자리 남았어요, 지금. 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아, 식사하시고 오신다. 오케이, 확인.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우시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 그냥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아마 열차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네. 젠장 안 계신구만. 4대5 해도 돼요? 4대5 해도 돼요? 오케이. 4대5. 4대5 갑니다. 자,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면 따로 뛰어놨고요. 뮤츠 안됩니다. 뮤츠 자신 깜깜이는 금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조합으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가장 궁금합니다. 자, 어떤 매치를 보여주게 될지 가장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어떤 반전과 어떤 재미가 숨어있을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자. 야. 일단은 조합 자체는 저기 위쪽 팀, 파란 팀이 가장 아, 파란 팀이네. 빨간 팀이 가장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가디언 오랜만이다. 그렇군요. 괴이 우러라. 괴이 우러가 누구야? 괴이 우라가 누구예요? 벗기 전에 좀 깼다 했던 게 그, 나 아, 진짜요? 이런, 뭐 어때요? 내전인데 뭐. 내전인데 뭐 어때요? 하, 다, 반대편은, 저기, AI 담배 끼고 있다고.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스코어는 가려주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9분, 이제 10분에 현재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어떻게 성사가 될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어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아래쪽은 지금 루카리오가 굉장히 이득을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쪽 상황에서는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하긴 한데. 잠깐, 이거 가리는, 슈퍼 가리는 모습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줄여도 충분하죠. 자,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요. 자, 뮤군요. 뮤. 야, 벌써 파괴왕선. 자, 아래쪽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도 이득을 봐주면 확실히 파란 팀이 유리해집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빠져줄 땐 빠져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다 먹게 해주나요? 다 먹게 해주면 안 돼요. 적어도 가운데 건 먹어야 돼요. 위험해요. 가운데 건 먹어야 돼요. 야, 먹었어요? 좋아요. 레벨 4가 된 암펠리스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아래쪽, 그 사이에, 아래쪽에서 지금 빨간 팀이 지금 유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파란 팀. 자, 지금. 어, 참나요? 야, 잡았어요. 야, 그리고 한 명은 AI예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야, 무서울 게 없는데. 야, 위험합니다. 야, 잡혔어요. 시캉님 위험해요. 야, 시캉님 맞아. 트레이너가 잡았어요. 야, 이건 위험합니다. 트레이너 왜 이렇게 잘해요? 자, 좋습니다. 내생 어카지님. 좋습니다. 레벨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가운데는 누가 먹을 것인가? 아직 가운데에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파란 팀이 있다면 파란 에논 밑에서 먹어서 지금 레벨업은 아주 좋고요. 위쪽에 3명이 지금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예, 3명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득을 봐줄 것인가? 자, 트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잡아줘야 되죠. 이쪽으로. 그렇죠. 자, 일단 이득은 제 파란 팀이 이득을 위해 좀 받고, 아래쪽에서 제 빨간 팀이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장기전에서 따지고 보게 되면은 위쪽을 먼저 먹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레벨업적으로 보면은 아래쪽을 먼저 빨리 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 빠져줘야 돼요. 야, 아래쪽은 빨간 팀이, 위쪽은 파란 팀이. 야, 이거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축하. 폰 바꿔드린 거 축하. 좋아요. 야, 이것도 뺏길 뻔했어요. AI한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맡아 있을 동안 아래쪽으로 가서 파란 팀이 먹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이득입니다. 예. 야, AI가 한 명이 껴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AI도 방어 꽤 잘합니다, 지금.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미 밀렸기 때문에. 자, 스코어는 반 정도 남았고요. 절반 정도. 아, 그렇군요.
자, 트레이너는 잡아주고. 좋아요! 좋아! 필살기까지 아주 완벽했어요. 유카리님. 빠져줄 땐 빠져줘야 돼요. 아, 이거. 아, 이거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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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공격을 하는 센스. 이 와중에. 아, 아쉽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야, 멋있습니다. 야.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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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너무 뭉쳐다니고 있어요.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친구가 팽팽할 때는 팀이, 강한 팀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허를 찔러야 됩니다. 그렇죠. 루카리님. 지금 먼저 골라야 될 상대를 잘 골랐습니다. 자, 잘 빠져줘야 됩니다. 자, 트레이너는 잡아주고. 그렇죠.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빠져줘야 됩니다. 이제 빠져줘야 되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 김준민님.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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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파요. 아파요. 위험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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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승부. 어디가 이득을 볼지. 야, 내 파란 팀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네. 이득 제대로 봐야 돼요. 이게 이득 잘못 보면은 파란 팀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파란 팀이 충분히 이득을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야, 필살기를 쓸 줄 압니다. 좋아요. 이득 봤어요. 좋아요. 승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위쪽도 이제 먹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아래쪽에서 레벨업을 해주고 위쪽에서 저거를 뺏었으면 좋겠지만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최대한 많이 이득을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디안 잡나요? 잡나요? 가디안이 잡나요? 잡나요? 잡았어요. 이거는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갑니다. 80골 그대로예요. 자, 이거 들어갔고요. 아직 20골이 남았어요. 좋아요. 회복하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있나요? 야, 빠져주면서 야, 먹어주는 센스 아주 좋습니다. 전투에서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야, 이득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팀이 아까 전까지만 해도 유리했는데 지금 몰라요. 파란 팀이 굉장히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레벨업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차이 벌려줬다간 빨간팀 이길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전투도 잘해줘야 되고. 야, 뭐야. AI 전투. 야, 잘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였어요. 역시 AI의 존재가 크네요. 네. 와, 2분 43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아기중미님께서 지금 궁을 써버렸어요. 궁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 궁이 빠졌다. 자, 여기서 전투 잘해줘야 되는데 빨간팀이 과연 전투를 잘할 수 있을지. 아, 이거를.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빨간팀이 잘해줘야 되는데. 빨간팀이 잘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야, 얘 전투를 잘하고 있어요. 얘 전투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20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레코자 나올 때까지 20초 남은 상황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이거 지금 팽팽합니다. 지금 자, 드디어 레쿠자를 잡는 3위 승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렇게 지금 트레이너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승부를 보게 될지,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을 잘 써야 돼요. 궁을 잘 써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기 때문에 빨간팀 아직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네, 제대로 잘 여기서 전투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다. 좋아요. 아하, 이렇게 안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파란팀이 위험해요. 파란팀이 위험해요. 파란팀이 위험해요. 야, 이거 기회 왔어요. 기회 왔어요. 기회 왔어요. 기회 왔습니다. 기회 왔어요. 기회 왔는데 자, 지금 막타를 노리고 있어요. 막타를 노리고 있어요. 이제 막타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과연 이 막타를 누가 칠 것인지. 자, 아직 궁을 아껴두고 있는 카두카리님.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과연! 야!
오른팀이 먹었어요. 오른팀이 먹었어요. 야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야 막을 수 있나요? 야 빨간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아 파란팀이 잘해줬어요. 진짜 전투도 잘해줬고 솔직히 레쿠자 만개만 아니었으면은 이거 파란팀이 이겨도 승승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한복을 해버렸어요. 아 가디언 막타 잘 빼셨다. 한복을 했어요. 맞아요. 스코어 차이는 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 보면은 스코어 그래프를 보면은 진짜 비등비등하게 잘 싸웠어요. 스코어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어쨌든 잘 싸워줬단 말이야. 근데 마판은 레쿠자 만겜. 역시 레쿠자 만겜답게 레쿠자에서 이미 승패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승부는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 리팩 팀이 승리를 한 거죠. 리팩 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다시 방을 만들도록 할 테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너 이거 끼고 이기네. 잠깐 잠 놀랐다. 트레이너 끼고 이거 이기네. 그러게요. 만변님 엄청오세요. 같이 해요. 들어와요. 포인트 한 번씩 씌고 들으시면 돼요. 포인트 좀 써주세요. 포인트 좀 제발 포인트 좀 써주세요. 시청권 좀 써주세요. 이론이 많기 때문에 시청권을 써야 돼요. 여러분 시청권을 쓰고 들어오세요. 예 제발. 해설폼 미쳤다. 그쵸? 허니버터님이 진짜 해설 잘하십니다. 이게 채팅으로 해설하는 거랑 코키나리가 말로 해설하는 거랑 아주 좋습니다. 내 인생 을타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해설에는 말로는 코키나리, 채팅으로는 우리 누구죠? 허니버터님께서 쉬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기조님이 쉬고 하셨어요. 나는 미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한 분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시면은 매치가 성사가 됩니다. 예측은 준비가 돼 있어요. 과연 어느 분이 에? 진짜? 누가 안 썼어요? 저 봐요 빨래. 누구예요? 자기 손에 양심을 걸고 아니지 자기 양심을 손에 걸고 네 포인트 안 쓰신 분이 쓰세요. 어 오케이 그치 그래 양심이 있었죠. 역시 화이트베리님 오케이. 그럼 8명 맞아. 탄님이 나가셨는데 탄님 거 써주실 분. 탄님 못 쓰셔서 아마 포인트가 없으셔서 나가신 걸 거야.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에게 크리미네입니다. 뭐라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유튜브 가서 고스나리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오세요. 예, 탄님 들어오세요. 써주셨습니다. 안 돼요. 누가 구독 두 번 누르고 막 그런 게 어딨어요. 고스나리 힘들려면은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지. 뭔 소리야. 어쩐지 구독자가 줄어든다는 게 렌네님이었구만. 자, 안 계시면은 잠깐만 자리 옮기지 말아요. 네, 자리 옮기지 마요. 네, 자리 옮기지 마요. 제발 좀 자리 좀 옮기지 마. 제발. AI 기계 그냥 잠깐 자리 옮기지 마요. 제발 오지 마 진짜. 들어와요 빨리. 갑자기 푸른하늘 달변이 마지막에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란 말이야. 빨리 올라가요. 안댕 뭐가 안돼요. 빨리 올라가요. 탄님이 안 들어오셔. 자 4대4 배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매니저분 계신가요? 매니저분 계시면 눈요한님 아까 쓰셨던거 시청권 하나 환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자, 흑화 루카리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리팽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라인업상은 지금 위아래가 비슷비슷해요. 네, 접속했는데, 아, 그럼 들어오셔야죠. 네. 자, 포인트는 지금 리팩 팀이 61%, 후카루카리 팀이 지금 39%. 준비가 됐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냉이요. 뭐가 비슷해요? 아, 랩랩님 전에 실력이 있는데 뭔 소리세요? 내가 실력을 아는데.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흑카루카리 팀 대 리팩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대기화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시작이 되면은 스코어만 가리는 화면을 따로 띄워드릴 테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스나리 일단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스나리 키워주시는 분은 우리 시청자분이 되실 겁니다. 네.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맨 두 명이었대요? 네, 뮤츠 벤이에요. 네. 카메라맨님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뮤츠 빼야돼, 뮤츠 빼야돼. 뮤는 된다, 뮤는 돼요. 네. 됐습니다. 뮤에 뮤, 뮤, 뮤. 뮤는 괜찮아. 네. 아, 됐습니다. 자, 어느 팀이 이길지. 상차와 파열로 만나요, 이거. 아니죠. 진짜 처음 하시네. 잠깐만. 안 바꾸셨네.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네. 짹짹이가 탱커가 된다면? 네. 아픈 마음에 그 탱커까지 된다면? 과연 어떤 짹짹이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스코어는 제가 편의상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팀이 이길지 굉장히 두근두근 되는데, 이 4대샵에 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너가 얼마나 덜 잡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요. 트레이너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네. 트레이너끼리 싸우는 건 괜찮은데, 트레이너끼리 싸우려면은 어쨌든 힘 대신 싸우기 때문에 확실히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 먹고요. 자, 흔들어냈어요. 흔들어냈습니다, 지금. 지금 루카리님께서 최대한 잘 흔들고 있어요. 자, 칠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크리입니다. 유튜브 가보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위에 매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지금 트레이너가 굉장히 잘 싸워지고 있어요. 와, 트레이너 덕분에 진화까지 해버렸어요. 야, 이거 위험해요. 야, 위험합니다. 자, 아래쪽 싸움이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야, 잠깐, 이 와중에 야, 리팩님 리스펙트 했어요. 아, 시청 가능합니다. 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아래쪽은 지금 루카리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와중에 위에 싸움이 파란 팀에서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야, 트레이너를 못 잡나요? 야, 잡았어요. 예, 잡았고, 시캉님도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잘 잡았지만, 야, 근데, 아, 레벨업 쪽 이득만 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빠져주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레벨업 됐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이득 본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달코가 와가지고 위에 지금 골을 안 들어갔어요. 골로는 약간 손해를 본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팽팽하다는 사실.
상처받는 짹짹이의 파멸적인 트리플키. 아, 만변님 이분은 해결해야겠는데. 네, 같이 해결하실 거면은 어떻게 디코 같이 들어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자 각결하고 자 가운데 지금 아, 야 달코키니 이렇게 타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빠져줍니다. 어카지님, 레인생 어카지님 잘 빠져줬어요. 잘 빠져줬는데 야 이거를 참나요? 야 멋있어요. 야 분명히 에너지가 더 적었는데 야 멋있습니다. 이제 가, 아래로 내려와줘야죠. 뭐예요 뭐예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야, 야 파란 팀이 유리해졌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저 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골을 방해해줘야 됩니다. 지금 골을 방해해줘야 돼요. 야 좋습니다. 잘 막아준 덕분에 지금 괜찮고요. 야, 와, 야 유키노이카리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잡혔어요. 자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지지 않겠다. 빨간색 팀이 바로 위에서 이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적으로는 확실히 파란팀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빨간팀이 위에서 스코어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는 이상 이 게임 조금씩 조금씩 기웁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야 뭡니까, 상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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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파이어로가 이렇게 강했나요? 예, 상처약 파이어로가 이렇게 강했나요? 예 이렇게 강했나요? 너무 강해요 파이어로. 파이어로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파이어로. 야, 자, 잘 빠져줬습니다. 지금 잘 빠져줬고요. 최대한 지금 슈퍼를, 아, 시청님, 아, 잡혔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레벨업, 레벨업 봐줘야 됩니다. 레벨업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1대3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화를 했어요. 트레이너 2가 진화를 했어요, 지금. 자, 이제 슈퍼를 네, 봐주는 것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상대방이 통통을 꺼준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고요. 좋아요. 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아, 과연! 야, 지금 빨간 팀에 지금 기울고 있어요. 빨간 팀이 기울고 있어요, 지금. 빨간 팀이 기울고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되나요? 게임이 너무 기울고 있어요. 보시 문제인가요? 아, 보트한테 썼어요. 보트한테 썼어요. 보트한테 유나이트를 써버렸어요. 야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레벨업적으로 이득만 봐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파란팀이 전투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쵸, 제 향차약을 든 파이어로가 이렇게 강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 파이어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야 파이어로가 탱커였나요? 네 안 죽는데요? 네 야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파이어로가 탱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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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로가 안 죽어요. 파이어로가 안 죽어요. 파이어로가 죽질 않아요. 네 죽질 않아요. 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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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와중에 파란팀이 레벨업 쪽에 이득을 받고요. 네 여기서 지금 잘해줘야 돼요. 네 지금 맞고 웬만하면은 저기 야생 포켓몬 잡아줘가지고 지금 스코어가 아니고 레벨업 쪽으로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어, 야 트레이너 트레이너 역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파이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가 원래 이렇게 안 죽었었나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혼자션 위험해요. 밤길 밤길이라든가 낮길이지 낮길이라도 혼자서 위험합니다. 같이 다녀야 돼요. 빨간팀 지금 혼자서 이것저것 다니면 안 돼요. 아 뮤 혼자 다니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위쪽으로도 일단은 뺏겼기 때문에 시전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나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불안하면 달변님께서 충분히 다 먹으실 수 있겠지. 아주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이거 뺏기나요? 야 뭐야 이득 봤어요. 여기서 그래도 이득은 봐줬습니다. 최소한의 위기는 벗어났어요. 아 이런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와. 자 좋아요. 스코어는 이제 50골은 안 들어가겠군요. 났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루카리님 잡나요?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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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야 AI의 큰 활약. 야 궁은 빠졌지만 괜찮습니다. 야. 자 이제 레쿠자까지 20초 남았습니다. 레쿠자까지 20초 남았고요. 자 스코어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막상 마카인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팀이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이 불리함 충분히 전투 잘해주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여기서 지금 충분히 잡아줘야 돼요.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거 전투 어떻게 될 것인지, 빨간팀이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빨간팀이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좋아요 까지 잡았고요.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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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야 트레이너가 안 죽어요. 예 야 어떻게 될 것인가. 야 트레이너까지 잡혔고요. 자 여기도 트레이너가 있어요. 자 어때 트레이너는 그냥 잡아주는 거고요. 자 과연 여기서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레쿠자 싸움에서 지금 스코어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예 지금 파란 팀이 불리해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허를 제대로 찔리면 이거 게임 지을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자 지금 예 허를 어떻게 찌를지 보는 상황에 아 과연 레쿠자 때리고 있어요. 레쿠자 때리고 있어요. 야 트레이너가 레쿠자를 부대리고 있어요. 이대로 레쿠자가 파란 팀에 먹히면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직은 모릅니다. 자 트레이너 수가 또 트레이너가 야 AI가 활약을 했어요. AI가 활약을 했어요. 야 그 적절한 타이밍에 궁을 쓰다니. 예 야 와 AI 차이. 야 분명히 빨간팀 AI가 더 못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야 이건 뭐죠? 네 야 이렇게 되나요 경기가? 야 경기가 이렇게 알 수가 없게 되나요? 아 다시 오셨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야 지금 경기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경기는 다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다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분명히 파란 팀 되게 잘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야 랜덤님 과연 식황님. 야 식황님이 잡혔고요. 야 지금 너무 많이 비워놨어요. 야 막판에 AI가 궁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쓴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야 다 잡혔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다 잡혔어요. 계속 지죠? 이런 아 야 볼까요? 분명히 파란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스코어적은 비슷했네. 파란팀이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8분 때까지만 해도 저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레쿠자 나오자마자 약간 기울려면 허를 찔렸으면서 약간 불리해졌다가 AI가 궁을 제대로 발휘했어요.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릴리팩 팀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레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제발 포인트를 쓰고 들어와주세요. 네 포인트를 쓰고 들어와주세요. 오히려 포인트가 깎이는 이런. 자 저는 빛나라님이 어느 분이시죠?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복구 안됐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안쓰고 그냥 들어오면 됐잖아 눈녀원님. 다음판에 안쓰고도 오시면 되지. 아 그렇군요. 아니 저기 팀원님한테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네 들어오세요. 자기가 포인트를 냈다 하시는 분은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기하시는 동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는 잊지 마시고요. 굿시나리 키워주시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게임을 더욱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포인트 쓰셨어요? 아 오케이 잘하셨어요. 만변님 어서 오시고요.
어! 해설로 가실 겁니까? 남편님 혹시 저랑 같이 해설하실 거면은 그 어떠십니까? 저기 디코 어떠십니까? 육성으로 이 만변님도 아 그러려고 왔는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시참 통화방 들어오시기 전에 일단 양식에 맞게 저기 제 디코방에다가 양식에 맞게만 좀 써주시면은 아마 저기 저희 매니저분께서 충격을 해주실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격해주시면은 그때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CP2원은 감사한데 고맙습니다는 안 괜찮다. 예. 자, 혹시 포인트가 없으셔 못 들어오시는 분 계신가요? 만변님이시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꽃 충격방이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꿀벌님 고아 안녕하세요. 옆에다가는 저기 트위치 닉, 뒤에는 이제 저기 닉, 원래 닉 할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꿀벌님 고아 안녕하세요. 리팽님 들어오셨구요. 찐 주캐를 써야겠군요. 좋습니다. 아, 하고 싶다. 못해요? 꿀벌님? 아 지금은 좀 오케이 뭐야 렘렘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후원이 많아. 근데 문제는 단어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있길래 주워왔어. 네 만변님 오케이. 자 제가 충격해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충격시켜 드렸어요. 네 저렇게 놀리는 거면 제가 받고 싶은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만변님 마이크 테스트. 이제 저기 시참 통화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고시나리 방송에 오신 우리 만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참고로 만변님이 저보다 더 유명하세요. 네. 소개 같은 거라도 할까요? 자기소개라도. 아, 그럴까요? 만변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켓몬 유나이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포켓몬 유나이트 스트리머기도 하고, 최근에 7월 달에 개인적으로 포켓몬 유나이트 사설 대회였던 만스컵을 주최하고, 성황리에 끝내기까지 해서 해설 경험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 네, 스트리머 만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 목소리도 좋으셔요. 네. 만변님 잘생겼다. 만스컵 재밌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다음에는 저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많은 제발 홍보 좀 해줘요. 다음에는 우리 만약에 유나이트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합방 같은 것도 같이 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 언제나 저는 열려있는 척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해설에는 저하고 우리 만면님께서 이제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일단은 네, 그 더욱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제가 디코도 제가 켜놨고요. 그 화면도 켜놨고요. 우유빛깔 김만변. 일단은 특별 먼저 하도록 김만변. 하겠습니다. 빛나라 팀 대 램램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바스보. 아니 잠깐만 내 방송인데 만변님은 잘생겼다고 나는 왜 고바스구야. 나는 왜 바보고 아... 만변님은 왜 잘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또 환대받는 건 오랜만이네요. 네 이렇게 하고 후원은 제가 받고 있어요. 네. 아 그럼요. 원래 그런 게 스트리머로서의 아주 좋은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고 스트리머님 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받아서 행복한 거고.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역시 스트리머죠.
아, 그럼요, 그럼요. 뭐예요, 팀원님 뭐야? 팀원님 뭐야? 뭐 드리고 싶다, 진짜. 아, 그리고 아, 참고로, 고시나리가 예, 두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예, 이벤트 하고 있고, 이번에도 치킨하고 피자하고, 저기 뭐냐. 베라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포인트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번 달에 못 잡으신 거 10월 달에 다시 한번 찾으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홍보를 끝났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변님도 혹시 유튜브 구독하시나요? 아, 유튜브 하고 있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구독 누르러 하겠습니다, 만변님. 네.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라인업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승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번 경기요. 일단은 생각보다 엄청 다들 퀄리티 있게 좋은 경기를 잘 펼쳐줬다 보니까 네. 어디가 이길 것 같고 어디가 질 것 같은지는 감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AI 트레이너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AI 트레이너들이 어떤 포켓몬을 뽑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야, 깔끔합니다. 네, 쇼리. 네. 자, 이제 조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요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양쪽 다 이기적이에요. 정말 나는 우리 게임 이 팀에 대해서 주인공만 하고 싶다. 주인공 역할만 하고 싶다. 절대로 조연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멋있습니다. 역시 전문적인 해결. 감사합니다. 아, 둘 다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아, 뭐 그래요. 둘 다 잘한 걸로.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는 가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무난하게 다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난하게 다들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야, 지금 보면은 위쪽 라인에 보면은 팔 길이가 혼자 긴 나인테일이 위에 왔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딥싸움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항상 팔 길이가 빛내들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오른쪽 팀이 팔 길이 자체는 좀 더 길긴 하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거, 야, 리스펙님 죽지 않아요. 이건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빠지면 이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팀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전판에 화두가 됐었죠. 네, 상처받는 잭잭이. 상처받는 잭잭이가 이번엔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 근데 랜드님 이 와중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야, 스피드 잘 맞았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잘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잘 들어왔고. 어떻게 빠질 것인가? 이거, 아, 이거 잘 피했어요. 야. 여기서 꽤 기묘하게 딱 에크로벳 자리로만 다 피했었죠. 그쵸. 야, 냄냄님! 아, 이거 잡혔어요. 손해입니다. 야, 그 와중에 히카리님께서, 네. 패널리스트가 암석공연을 통해서 따낸 대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아, 그쵸. 근데 위쪽에서 확실히 제 빨간 팀이 이득을 봐주고 있으면은 이거 게임 또 몰라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나인테일로 하게 되고. 암펠리스 굉장히 좋아. 야, 전투를 잘 살렸어요. 예, 잘 살렸어. 야, 적당히 빠져주면서 탱커를 탱커식으로 맞춰준 다음에. 아, 아쉽습니다. 흔히 중앙에는 제 빨간 팀이 먹고 있고요. 팀이나 지금 리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딥사우동을 집요하게 잘 노렸었죠. 아, 그렇죠. 야, 이 와중에 트레이너가 먹었어요.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위험한데요?
보면 지금 왼쪽 팀은 정글을 꽤나 성실하게 잘 먹고 있는데 네. 오른쪽 팀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 그쵸. 아 잘 집어줬습니다. 맞아요. 구조가 되거든요. 전투에 너무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정글을 많이 못 먹고 있네요. 확실히. 네. 그렇지만 그래봤자 어쨌든 여기는 꼴대 게임의 게임이다 하면서 꼴대에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야, 시저 크로스 그래요? 야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야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여기서 전투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네, 온 팀 지금. 암페스트가 계속 암석공을 통해서 길목을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계속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에 오른쪽 팀이고. 근데 왼쪽 팀도 지금 스코어적으로만 약간 불리한 것뿐이지 그렇게 크게 불리한 건 없습니다. 레벨업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레벨 템포를 따지면 왼쪽 팀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AI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AI가 굉장히 그... 우리는 흔히 이걸 금쪽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금쪽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네, 처음 알았어요. 금쪽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아래쪽에서 파란 팀이 이득을 봐줬고 위쪽에서는 이제 빨간 팀이 이득을 봐줬습니다. 자, 레벨링으로는 파란 팀도 뒤지게 앉아요. 지금 빨간 팀은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스코어를 너무 그렇죠. 먹는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이거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요. AI 기준만 놓고 보면은 지금 3렙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왼쪽과 오른쪽 차이 격차가. 하지만 여기서 먹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이거 AI 럭테도 좀 키워서 그 흔히 내봐도 네. 걱정이 안 될 만한 그런 정도로 만들어 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건 키 없는 네, 문제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적어도 레벨 9 정도까지는 올려줘가지고 얘네가 유나이트 정도는 쓸 수 있게 좀 해줘야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기서 쿠키 들어갔습니다만 리텍 선수가 먼저 마지막 일격을 날리면서 제라오라를 역으로 따내는 데 성공을 했네요.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야 이게 해설이 확실히 전문적인 해설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해설이 되네요. 야 이거 야 짜 잡히면은 뽕기가 좀이었지만 아 잡혔어요. 중국기까지 투자를 했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었고 맞아요. 좋았는데 브레이브로드 장렬 랩랩님 야 잘 쳤습니다. 좋아요. 야 저것도 잘하는데요. 야 이게 차이가 좁혀지나요? 좁혀지지가 않죠. 네, 더 벌려지는 거죠. 죄송해요.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 랜덤님에 대해서 좀 신뢰되는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뉴비 같지가 않아요. 뉴비 아니에요. 제가 이분 알아요. 제가 이분 알아요. 뉴비 아니에요. 아, 이분. 예. 그렇군요. 이분 초창기 때 진짜 잘했어요. 예. 네, 보르타고 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루카리 선수가 굉장히 개입을 잘했었죠. 분탕을 잘 치는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AI가 먹어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야 이거 AI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아 그쵸. 네, 얘네들은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궁이 있으면 바로 눌러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방금 전판도 진짜 AI 덕분에 거의 승리를 했다 내가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네. 그거와 반대되는 헌바이트의 모습 정말 AI 가차게임입니다. 야 좋아요. 자 이런 득을 조금씩 봐줘야 됩니다. 빨간팀은 지금 네 여기서 도라크 자체의 움직임은 너무 예리하게 잘 들어갔습니다만 손자였죠. 야 나쁘지 않습니다. 야 이 와중에 히카리님 야 전투 잘한다고? 이렇게 잘한다고? 여기서 빨아들여서 먹어내는데 성공하면 왼쪽 팀도 웃을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야 이거 전투 잘할 수 있죠. 이거 4분 이거 잡으면은 몰라 야 레벨업이 순식간에 따라잡혔어요 지금. 오른쪽 팀도 되게 예리하게 조라수군과 브레이브버드가 같이 들어가면서 정말 사람이면 반응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질량이 나왔었거든요. 지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윤님 오셨네. 예 지윤님이네. 자
파란 팀이 잘해 줬었는데 역시 일단은 뭉쳐 다녀야 됩니다 최대한. 네. 예. 이렇게 되면 경기 좀 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이번에도 또 AI로 인해서 경기가 갈릴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네. AI를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좌측 AI는 레벨 8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직 유나이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이 고장이라도 났는지 먹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아 그렇죠.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AI는 이거 먹어주고요. 야, 이 AI는.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1번 트레이너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개구리 닌자의 궁을 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나쁘지 않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전투를 잘해야 일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지. 많이 배웠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파란 팀 이긴다고 갑자기? 자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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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잠깐만 뭐죠? 뭐죠? 잠깐 뭐죠? 뭐죠? 이거 뭐 이거 뭐죠? 방금 그 제라오라의 질풍실내격이 장렬하면서 생각보다 그 균형의 추가 다시 맞춰졌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제라오라 공이 정말 뭉쳐 있으면 뭉쳐 있을수록 미친 듯이 가거든요. 야, 지금 파란 팀 잠깐만요. 이거 퍼트 찌르고 여기서 야, 이거 잠깐 몰라요. 지금 게임 모릅니다. 네. 게임 몰라요. 네. 게임 모릅니다, 지금. 게임 모릅니다. 이거 파란 팀 이긴다고 이거를? 설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볼 때 개수 차이라고 생각을 해도 예, 비등비등해서 어쨌든 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야, 우리 팀이 먹었어요. 야, 이거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 있나요? 야, 빨간 팀이 약간 불리해지고 있는데 지금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 있나요? 달렸어요. 달렸어요. 야! 아, 빨간 팀이 야, 파란 팀 잘해 줬는데. 아, 먹고 도라크가 넣는 모습까지 완벽합니다. 막타가 대단했습니다. 네. 야, 파란 팀 중간에 진짜 잘해줬는데 이렇게 게임이 터지네요. 어 중간에 따이지 않고 뒤집고 들어와서 궁극기까지 들어갔던 도르아크가 정말 많은 걸 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예, 잘하고 계셔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야, 아주 명경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나 잘 봤습니다. 아 이 눈호강이 이게 눈호강이라고 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아까 좀 우당탕탕한 느낌도 있었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경기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래 파란 팀이 불리했었다가 레쿠자 싸우면서 잠깐 비등비등해졌어요. 네 비등비등해졌는데. 레쿠자가 잡히면서부터 이제 확 올라간 게 보이죠. 네, 특히 파란 팀은 위기 때마다 빛났던 게 제라오라였었죠. 아, 그쵸. 맞습니다. 네, 제라오라가 궁극기 한 방으로 계속 계속 우리 아직 안 졌어 하면서 끌어올렸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어,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랩넨 팀이 이겼다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경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골스나리 유튜브와 만변님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포인트 없죠, 형? 누가 써주실 거예요? 잠깐만, 제가 잘못됐다. 잠깐만요, 잠만 들었어요? 네, 누군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아주 훌륭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방송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방송이 있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뭐예요? 이분 진짜 스트리머인데 저보다 짬 이거 이만할 때 이제 짬이 더 높은데. 네. 아 제가 방송 경력 자체는 길죠. 19년도부터 쭉 했었긴 했으니까. 아 몇 년도부터요? 19년 만들려고 19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방송한 지 2년 약간 넘었거든요. 아 그렇지. 그리고 저는 그 풀버킹이네요. 예. 그저 AI가 없는 경기를 이번에 AI가 없죠. 네. 예. 비트 30개로 어깨 참여 안 됩니까? 아 참여하고 싶었죠. 난리가 났어요. 네. 참여하고 싶었죠. 난리가 났어요. 네. 자 비트 조공이라도 날아오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나는 누구일 것 팀대 리팩 팀. 한번, 예, 한번 쉬세요. 한번 쉬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판에 같이 하시면 되죠 뭐. 예. 그래요,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한번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나는 누구일 거 어디 갔어? 아, 저기 나는 누구일 것 하고요, 흑화 누카리님하고 자리 좀 바꿔줄게요. 투표가 지금 나는 누구일 것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셔야 제가, 네, 예, 좀 편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창권이 여러 게임 종류가 있다 보니까 방금 보이는 소식으로는 좀비고 시창권이 들어왔었어요. 보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죠. 포인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나는 누구일 것 팀이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기는 내기일 뿐 진짜 실력은 모르죠. 잠깐, 누가 좀비고 시창권 있었죠? 내가 포인트를 갖게 해서 왕정이지. 네. 아, 그 본인도 즐기려고 그렇게 썼으니까 뭐 상관없죠. 아, 참고로 지금 만변님 방송 중이십니까? 아, 저는 방송 마치고. 아, 마치고 오신 겁니까? 네. 네. 언젠가 만변님하고 같이 방송을 같이 하고 싶군요. 네. 네, 파멸의 듀오 같이 하도록 합시다. 네, 제가 영광이죠. 네. 자, 광고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만변님도 그 스트리머시기 때문에 고스나리가 혹시 유나이트를 안하고 다른 게임을 한다, 만변님 쪽으로 가셔서 유나이트를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네, 고스나리도 유튜브가 있고 싶군요. 만변님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만변님과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다들 스트리머 키워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니까 많이 키워주세요. 네. 네, 결국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홍보하는 거죠 뭐.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게임을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라인업을 숨기기 위해서 잠깐 대기화면으로 돌려놨고요. 자,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방금. 그쵸, 일단 만변님은 보이고 계시니까 라인업이 어느 정도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좀 적당히 코멘터링을 해주는 것도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자, 풀추 지금 한쪽은 다 마무리 돼가려는 것 같죠? 네, 뮤츠 사용 금지입니다. 네, 그 고정이 없어졌나요? 네, 뮤츠 자세한 깜깜이는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라인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야, 한쪽은 스피드가 좀 많고 한쪽은 파워가 좀 많네요. 네.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팀이 더 조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더 단단하고 밸런스가 잡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칼 같은 팀이죠. 칼 같은 팀. 그렇죠. 이제 블랙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네. 블랙힐을 다 조심해야 돼. 그 가두리 양식 그걸 쓸 때마다 진짜 머리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만병통 치약조차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일단 조합적으로는 저는 왼쪽 팀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이게 승부라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팀도 한 방에 죽이는 힘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오른쪽 팀이 더 유리할 것이고, 아니면 중장기전을 끌고 갈 경우에는 역시 밸런스가 더 있는 왼쪽 팀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야, 이 깔끔한 해결을 원했어요. 네. 이브이가 너무 무리하고 있어,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럼에도 지금 0골로 처리가 된 거 보니까 들어가긴 했었죠. 그렇죠. 들어가기까지는 했었는데, 이거 잘못하다 죽으면은, 얘네들 레벨업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무의로 기부였죠. 아, 여기서? 아, 지나했어요. 이제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님피아가 좀 이길 수 없어요, 이거. 네, 그렇죠. 각각 님피아는 하이퍼 보이스를, 니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 블레이드를 선택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렇죠. 보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정글이 갈렸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정글이 갈렸어요. 이렇게 하면 한쪽이 다 그 러쉬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배워가르기 들어가고 여기서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요. 야 일단은 달별님은 이렇게 아 뒤로 빠져주셨는데 어쨌든 스코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빠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라프로프트가 전부 다 딜을 감당해 주면서 프리하게 움직이기가 좋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위험합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정글이 내려와주기까지는 일단 레벨업을 해주고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 지금 리피아가 상대 정글을 공급을 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블루를 먹어내는데 성공할 리피아 이러면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쵸. 야 굉장히 빨간 팀이 지금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스라크가 엎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과연 이번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연계 탐정이네요. 우리 인텔리온. 자, 노르마치기를 통해서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야! 이번에 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싸움 잘해야 돼요. 그쵸. 야, 과연 어느 팀이 야, 빨간 팀이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 위험해요. 블랙키 잡히지 않았고요. 네. 야. 근데 송곳이 들어오면서 이 제라우라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처단이 되는 모습이었었죠. 아, 그랬습니까? 멸망의 노래 그 처형기와 함께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빠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였으면 그 처형 데미지 덕분에 바로 이 해설 와중에 지금 빨간 팀이 지금 이득을 받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브레딕 완성되려고 하는 스라크다 보니까 궁 치고 뒤쪽을 후벽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과연 걸... 야 마카 치기로 딱 왔는데 이미 늦었죠. 이 리피아의 최대 강점이 아무래도 궁극기를 이용한 어거지 다이브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 여기 궁극기 들어가고요. 그렇죠. 야 바로 빨간 팀이 이득 보고 있어요 지금. 궁극기로 뒤를 후벽하는데 성공합니다. 맞아야 돼요. 원인이 가시는 건가요? 코바. 오른쪽 팀이 바텀 골대를 뚫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위에서 충분히 이득을 파란 팀이 이득을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봐줘야 돼요. 야 이거 잠깐 같이 싸워줘야죠. 아쉽습니다. 같이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호응을 해줄 친구가 아무도 없었네요. 그 맞아요. 저기서 이제 님피아 한 마리만 있었어도 충분히 이 상황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죠. 인텔리리온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주고 생각보다 노려마치기를 찍은 게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아쿠아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을 하면 그걸 보고 반응을 해서 계속 때리다 보니까 너 이제 여기서 더 노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노려마치기는 결국 한 발을 쏘기 전까지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스피드형들이 먹잇감으로 삼기가 좋아졌죠. 아 그렇죠. 네, 그 와중에 히라크가 저기 뭐냐 코어로 지금 한번 빈틈을 노렸기 때문에 빈틈을 한번 노려봤었고 여기서 네, 노리고 성공까지 했어요. 전투적으로 성공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두드거리는 위험해. 히카리님 아 잠깐만요. 위험해요. 아 다 잡혔나요? 아 이거 파란 팀이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칼 그 자체가 계속 칼이 들다 보니까 아무리 밸런스 좋으면 뭐합니까. 계속 칼에 베이면은 그냥 난도질 당할 뿐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빠져준 다음에 최대한 지금 잡아줘야 돼요. 지금은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파란 팀이 너무 레벨링이 덜 돼 있어. 너무는 아니고 적당히는 돼 있는데 이 정도 가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그 골대를 노리고 있었던 오른쪽 팀이었고요. 오른쪽 팀 레지 러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레지스틸 레지스틸을 그쵸 맞아요. 야 노리는 노림표 아주 좋습니다. 예 노림표 아주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잠깐만 이거를 이거를 야야 루카디님 지금 여기서 이득 봐줬고요 확실히. 야 여기서 야 1대3은 이득을 봐줬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은 게임 몰라요. 네. 어 그쵸 왼쪽 팀 지금 그러고 제가 지금 계속 해설을 하는 두 경기 동안 제라우라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어 그쵸 맞습니다. 아 블레이드 세요. 블레이드 셉니다. 레지스틴은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7기 6기 위에 군까지 투자를 했었던 루피아였구요. 네 왜 자꾸 선을 누르시지? 네 고시나리 선 많이 안 넘어요. 저 1800박스 밖에 안 넘었단 말이야. 네, 많이 넘었죠. 아 심심할 때마다 천을 하셔가지고 네. 아 일단은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아직 싸움이 한 가지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 싸움만 제대로 잘 해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길 가능성 제로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할만하다고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약간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양이 좀 많이 불리해요. 이 게임이 항상 그렇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뒤집히는 게 포켓몬 유나이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레쿠자 싸움이 될 텐데 레쿠자 싸움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 여기에서 이즈미레온이 계속 막힌을 당했던 모습이고 이거를 또 해피너스가 살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해피너스 궁이 빠진 게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 싸움 잘해줄 기껴요 잘해줄 기껴요 잘해줄 기껴요 좋아요. 아 일직선으로 오른쪽 팀이었습니다만은 이거 오른쪽 팀 상당히 위험했어요. 일직선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팀을 상대로 지금 일직선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도 싸움을 잘해줬어요. 이거는 밀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네, 더 이상 그냥 그 단순 무식하게 힘으로 밀었죠. 맞아요. 그냥 레쿠자를 그냥 바로 쳐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파란 팀은 어차피 승산이 없는 게임에서는 차라리 레쿠자를 밀어주는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물론 전부 다 살아 있어서 그걸 행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아, 싸움을 잘해줘야 되는데 싸움을 잘해줘야 되는데. 아 중국 팀이 다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게 안 죽어요. 나인테일이 안 죽어요. 아 게임이 너무 기울었어요. 그러면은 이 CN이 다음 판에는 아래쪽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빨간 팀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혹시? 그럼 뭐 저주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수 있죠. 저도 저번 방송 때 계속 졌어요. 네. 냉전으로 계속 돌렸다가 계속 져가지고 AC 한 번만 이기자 한 번만 이기자 그러다 새벽 1시에 잔 적이 있습니다. 네. 분명 11시에 그 11시 반에 졌는데 순서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 레쿠자 싸움으로 끌고 갔어야 했는데 끌고 가지 못했던 게 파란색 팀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리 팀 밸런스가 맞지 않더라도 이득을 보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배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거의 초반부터 조금씩 밀렸기 시작했기 때문에 4분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격차가 확 벌어진 상황이었고 레벨업적으로만 약간 좀 이득을 받더라고 하면은 파란 팀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아, 아쉽게도 그 형태가 많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틀 데이터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흑화루카리 네.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딜 1등이네요. 네, 딜도 그러네요. 그러네. 딜이 확실히 네. 많이 들어갔네요. 하지만 리피아나 다른 오른쪽 팀들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분포가 돼 있었었기 때문에 네네. 결국 그렇게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아 잠깐만 이거 누구 어느 팀이 이겼어? 잠깐만 이거 아까 계속 설명만 듣다가 이거 어느 팀이 이겼죠? 빨간 팀이 이겼죠? 네 그쵸 빨간 팀의 조수라도 있는 리팩 팀이 빨간 팀 맞죠?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이거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저도 해설을 너무 전문적인 해설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일단 아직은 포인트 없으니까 비트로 확인해주세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저기 좋아요. 이번에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눈여아님은 다음판에는 무조건 1순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판에 하셨는데 하셨던 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양도를 해드리고 눈여아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쓰고 들어와주세요 제발 네. 자,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푸른 하늘 달별 팀대 푸카루카. 바꾸시면 안 돼요. 푸카루카리 팀. 과연 승리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투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만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라인업 자체가 거의 이제 마스터급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캐릭터를 어떻게 고르는지 초반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지까지 전까지는 솔직히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이만큼 내전까지 할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개인 숙련도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개인 그 활약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명경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투표로 보면은 지금 빨간 팀이 굉장히 후카루카리 팀이 지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후카루카리 팀이 이기면은 역배입니다, 역배. 많이 드시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죠, 게임 원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시는 게 재밌는 법이죠 맞습니다 네 게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숨기기 위해서 잠깐 대기화면으로 전환을 해드렸고요 네 그렇군요 네, 마스터급의 실력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속 경기를 펼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저희도 해설이 어려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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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그 저희 방 시청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초반 10분 그 시작할 때부터 5분까지 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쉴 수 없이 말해야 되고 맞아요. 한 상황이 끝나면 다른 한 상황이 이미 두 개쯤은 끝나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해설하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 해설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막 왼쪽 팀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른 팀이 갑자기 막 역전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네, 방금 네. 전판이 그랬었죠. 밸런스 맞습니다. 쪽으로 해설도 조심해야 돼요. 이쪽 팀이지만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일단 밸런스는 왼쪽 팀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야, 금장이 있어요. 네. 왼쪽 팀은 이제 팀 컬러가 확실하죠. 돌격하고 족친다. 이거 흑화 루카닌 팀님, 루카닌님 확실히 이기려고 자기 잘하시는 거 몰랐어. 네. 왼쪽 팀은 이러면 가장 중요한 친구가 이제 나인테일이죠, 그쵸? 맞습니다. 이제 모든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카드로서 맞습니다. 나인테일이 얼마나 밀쳐내고 딜을 뽑아내면서 상대를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서 하나도 없었던 거는 카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략상. 아무래도 깜깜이 금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깜깜이 요새는 저기 그 다람쥐 누구죠? 네. 개로는 안 됩니까? 유심스도 물론 네. 들어가기도 하고 네. 여차하면은 지금 보이는 파이어로도 들어가던 시절도 있었고 아 그렇죠. 뭐 카정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죠. 뭐 서로의 매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확실히 랭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명예 아, 잠깐. 같은 거 걸려있으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니니까 자 스포를 가리지 못한 다음판에 정보해드릴 수는 있어요 아, 눈요한이 그런 정보는 함부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전략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원래 모를 때 빛나는 법이죠. 맞아요. 알고나 아는 가정엔 위협이 되잖아요. 가정은 모를 때, 허를 찌를 때 가정. 바보죠. 저 다음 판 안 할 건데요. 그래요? 자, 빨간 팀이 지금 아래쪽에 이득을 계속 봐주고 있어요. 예, 무리하게 지금 넣고 있는데 다 들어갔어요. 야, 이거 위험해요. 지금 파란 팀 위험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제 바뀝니다. 이제 바뀝니다. 이게 바뀝니다. 이제 바뀝니다. 과연. 아, 여기서 방금 블랙키가 밀리지 않았던 거는 특성 정신력도 뿐이죠. 그렇죠. 정신력이 아니었으면은 밀려서 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특성을 통해서. 예, 이 해설 와중에 지금 위에서 제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봤어요. 어, 그쵸. 예. 아무래도. 어. 잠깐만요. 야! 야, 이걸로 다 이득 봐준다고요? 아, 이렇게 되면 오른쪽 팀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나는 키워서 먹는다. 그쵸. 나는 너희들을 키워서 먹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나오는 자신감인데. 일단 뭐 보여줬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야, 지금 팽팽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스코어적으로는 파란색 팀이 약간 유리한 것 같지만 아까 전에 그 싸움으로 확실히 조로가 턱 많이 컸거든요. 조로 네, 진짜 많이 커지면은 답 없습니다. 레벨 템포 왼쪽 팀이 아직 부세하긴 하지만 많이 따라잡았어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건가요? 야, 허를 좀 더 빨리 찔렀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긴 했지만. 여기서 그 나인테일의 중요성이 또 보여지죠. 밀치고 나서 그 자리에 바로 회전불이 들어가면서 삭제가 되는 조로의 모습이 보였고요. 맞습니다. 자, 아래쪽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금 빨간 팀이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야, 위험해요. 빨간 팀이 약간 좀 밀리고 있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서 빨리 도와줘야 될 텐데. 이거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커버 못하면은 지금 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 팀에서는 큐어링이 두트리오를 타는데 성공을 했죠. 아, 그 맞네요. 큐어링, 아, 그렇네요. 큐어링의 존재를 잃고 있습니다. 야, 미화중에 잠깐만요. 야, 이거 파란 팀이, 빨간 팀이. 이득을 보나요, 이득을 보나요. 빨간 팀이. 굉장히 스코어 먹고. 긁고 있죠. 지금까지의 그, 울분을 쏟는 그런 신속이 장려를 했었고, 푸나베벨 선수 지금 굉장히 잘 버텨요. 예, 잘 버텼지만. 잘 버티지만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잘 버텼지만, 답이 없어요. 아. 빨간 팀이 잘 싸워줬어요. 이쪽으로. 레지스텔 잡고 바로 위로 가주면서 저까지 잡아주면 빨간 팀이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 막타는 노린 건 잘했습니다, 진짜. 네. 확실히 막타 지금 큐어링이 뭐 누굴 탈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두트리오를 타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저거는 두트리오가 아니라 버드렉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네, 버드렉스 3부의 모습.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면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발전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야, 잠깐만요, 이거. 야, 잠깐 파란 팀이 여기 이득 가져가야 돼요. 야, 이득 못 봐주나요? 와, 여기까지 손해를 보면은 이거 다 먹혀요.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아, 야. 그래요. 잘 두트리오 판단이 옳았을지 몰라요. 통해서 네. 위험 인물들을 밀쳐내는데 성공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만큼이나 루카리오의 3연킬이 발생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팀이 계속 그 돌격 컨셉답게 계속 돌격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야, 중국기 그 들어가 버렸어요. 아, 빨간 팀, 파란 팀이 너무 불리해요. 이번에는 괜찮지만, 이 다음에 이제 에레키를 뺏겼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 이거 지금 여기 전투라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쵸. 전투라도 잘 해줘야 됩니다. 한 번을 먹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 더더욱 더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코어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그쵸. 저 두트리오처럼, 저렇게 지금 스코어를 조금씩이라도 먹어놔가지고, 일단은 골부터 먼저,
파괴를 시키는 게 가장 극적 무기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이거 카리오가 또 한 번 따냈어요. 그 지나가는 요우를 먹어치우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굉장히 이제 무섭거든요. 자, 보도록 하죠. 야, 위험이다, 위험해요. 자, 싸움만 잘 주면 돼요. 싸움만. 자, 하나씩 싸움만 잘 주면 돼요. 싸움만 잘 주면 돼요. 버티는 모습 파이어로. 그리고 와, 잠깐만, 이거를 에러 찍는 데 성공한 블랙킹.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오, 버드스. 야, 싸움 잘 줄게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올 때까지는 저거랑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겁니다. 아, 잠깐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야, 야, 이거 이득 봐주나요? 이득 봐주나요? 예쁘게 들어가면서 두트리오가 킬러쉬를 하는데 성공을 하네요. 맞습니다. 아, 네, 두트리오 여기서 잡히면 안 됐었는데 가장 중요했는데. 잠깐만요.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블랙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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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키부터. 그렇죠, 파란 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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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잘했어요. 야, 싸움 잘했어요. 야. 잠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빨간 팀이! 야, 과연, 야오르 팀이 먹었어요! 야, 막타 진짜 잘 넣었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손해가 없습니다. 잘 싸웠어요. 마지막 C+3이 들어가면서 먹었었거든요? 네. 아, 물론 지금, 팬텀이 굉장히 초반에는 두트리오가 빛났다면, 이거 후반에는 팬텀이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중에 에르키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에르키 잡히면 진짜 다 없습니다. 화면 끝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두트리오. 와, 좋아요. 아, 야, 아, 안전하게 잡힙니다, 그나마. 네. 이제 레쿠자 싸움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레쿠자 싸움 잘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쿠자 싸움 진행되고, 이제 골 때는 뭐, 저거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레쿠자 먹으면 그냥 없죠. 끝나는. 어, 근데 싸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싸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 싸움 잘해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아, 잠깐, 어떡해. 야, 파란 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팀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과연, 과연. 야, 잘 피했어요. 자, 이러면 빨간 팀은 헤머니가 쓰러지면서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상황입니다만, 왼쪽 팀은 균형이 맞춰지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쿠키 들어가고 이걸 밀어야 되는. 야,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야, 여기 싸움 잘해야 돼요. 싸움 잘해야 돼요. 과연 야 이거를 어떻게. 와, 이걸 찾아요. 야, 이걸 찾아요. 굉장히 서로 집중력이 미쳤다라고 할 만큼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선풍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결국 그 스킬을 맞추지 못한 팬텀은 이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러면은 오른쪽 팀이 한번 러쉬를 진행할 것 같고요. 빨간 팀은 굳이 레쿠자를 잡을 필요가 없고요, 실적으로. 우리에서 그렇죠. 이제 레쿠자가 충전이 됐고 이제 30초 남았기 때문에 레쿠자 잡는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골을 지키거나 골을 먹히거나 이 골을 먹거나 이 상황에 이제 지격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카루카리 선수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상태. 자, 이거는 이제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골을 넣어줘야 돼요. 이제 레쿠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야 했는데. 맞아요. 아, 이 와중에 빨간 팀까지 먹었어요. 아, 드디어 빨간 팀이 이겼습니다. 실용일관 오른쪽 그 레드 팀이 그 돌격 조합 컨셉답게 계속해서 돌격을 하고 그 돌격이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에서는 그 반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그 반격의 주인공이었던 팬텀이 스킬을 맞추지 못하면서 결국 희승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기울게 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완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스코어로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30초 남았을 때는 이제 레쿠자 싸움보다는 이제 골을 빨리 넣는 팀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골을 넣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레쿠자 싸움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빨간 팀이 굉장히 잘해줬던 게 레쿠자 싸움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유도를. 네.
그렇죠. 네,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 빨간 팀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아, 근데 큐아링이 갈아타는 건 잘했어요. 예, 네, 잘한 거예요. 에너지 없는 팀에, 아, 에너지 없는 그 포켓몬한테 갈아탄 거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메인으로 갈아탈 누군가를 포커스를 해야 됐던 건 아, 그쵸. 그건 좀 아쉬웠죠. 네, 맞습니다. 아, 포인트 정신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좋았을 텐데. 이번에 이긴 팀이 흑화 루카리 팀이 이겼으니까 제가 흑화 루카리 팀 하고요. 자, 예, 이제 정찬 됐습니다. 예, 정찬 안 됐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벤 뭔가요? 저기 뮤츠 자시안 깜깜이는 벤입니다. 네, 그렇게 고정벤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드래프트 픽이 아닌 만큼이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혹시 만변님 방송도 이렇게 하시나요? 저기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뭐냐 있습니다. 내전 같은 거 가끔 하긴 하는데 네. 이 내전 모습들이 꼴대기가 싫어갖고 일부러 안 하죠. 왜 그러지? 왜 내전하는 모습이 내전했지요. 좀 닥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만변님의 그 방송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견해라는 말씀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단순히 제 방송에서의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여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이야기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내전물체라고 하는군요, 그거를. 네. 내전해주세요! 네, 시참부, 시참해주세요! 시청자 참여 안 하나요? 일단 잠깐만요. 저는 지금 채팅금지에 시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자, 허니버터님 수고하셨고요. 잘 자요. 고방.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골프나리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변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요. 저기 그 유튜브 그 여기 주소 하나 남겨드릴 수 있을 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숫자에서 하나 남겨주시죠. 이거는 제 유튜브니까 유튜브 가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토르 팀이 69%, 흑화 루카리 팀이 제니스 31%로 토르 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조금 안 맞다고요? 그럴리가. 아니요, 밸런스 맞는데? 네. 맞는데? 네, 맞아요. 밸런스 맞아요. 네. 자, 이대로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는 이제 지는 사람들 얘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심리적으로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하겠습니다. 수 없이 잠깐 화질 사용할 테니까 만변님께서 잠깐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화면은 가려져 있지만 조금 언지를 해주자면은 오른쪽 팀은 벌써부터 마음을 붙인 분들이 몇 분 계신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왼쪽 팀들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해설에 참여한 내전 중에서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거 등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거 등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팀의 색채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가려져 있으니까 왼쪽 팀부터 차분하게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면은 아, 요렇게 됐네요. 자, 좋습니까? 해설 감사합니다. 자, 조합은 이번에도 그 두 가지의 색채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른쪽 팀은 이번에도 돌격입니다. 맞습니다. 돌격하고 그 돌격의 리스크를 누가 제어하냐? 후파가 제어합니다. 예, 돌격하고 나서 앞만 나가도 후파가 후타를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반면에 왼쪽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지마죠. 그쵸, 방어죠. 그쵸. 오지마 하면서 이제 이상의 코치 솔라빔을 날리고 맞아요. 나인테일이 눈부패를 날리고 그리고 모크나이퍼가 그린자 깨미까지 날리는 그런 원거리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왼쪽 팀은 원거리 전으로 해야 이득이 되는 거고 오른쪽 팀은 근거리전을 해야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자, 스코어는 제가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은 무리 없이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고, 기적으로는 루카리오 있는 팀이 먼저 이제 흔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네. 최대한 레벨업을 방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맘목골이 이번에 나왔는데 맘목골이의 아이템이 되게 득했었거든요. 껍질문 네. 인형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탱커가 이제 껍질문 인형을 들은 거는 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숨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자기가 숨으면은 그냥 라인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껍질문 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 여기서 야 지금 야 빨간 팀이 굉장히 이득 봤어요 지금. 상태 아니죠? 야 이거 야 큰일 납니다 이거. 야 이득 굉장히 봤어요. 저 아래쪽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 집중해야 돼요 지금. 네 아래쪽 지금 진화를 못했죠 조각도. 자 지금 원거리전을 펼쳐줄 만한 캐릭터가 아직까지는 진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전을 펼쳐지면서 계속 포켓몬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자 여기서 아, 잡았어요. 됐어요. 이것만 잡아줘도 지금 이득은 아니지만 손해까지는 큰 거사는 큰 불은 껐다라고 맞아요, 표현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직 작은 불이 남긴 하지만 네 사실 작은 불 같지도 않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위에서 이득 봐줬습니다 파란 팀이.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파란 팀이 일단 조언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왼쪽 팀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야 저런 막타 저게 랭전에서 저렇게 막타 되면은 굉장히 짜증나죠. 그렇죠. 후타가 계속해서 반대 정글에서 강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럭과 처리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지금 이사했고 되게 위험해 보였었죠. 하지만 진화에 성공을 합니다 일단. 아하 이제 고생 지금 그 멀리서 그거를 먹었으면 안 됐어요. 어 그래도 근데 리팽님께서 지금 잘 전투해서 지금 이번 도로워크 대결은 나했습니다 라는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긴 한 방이었죠. 빨간 팀이 이득을 본 게 맞나요? 네 지금 빨간 팀이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이제는 거의 역전이 됐죠. 그쵸. 아 무리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 여기서는 이상포치를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신속이 끊기면서 결국 아 빨간 팀이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조심히 하면서 저 아래쪽 위쪽에서는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은 아래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사했고 솔라빈까지 찍은 만큼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자 게임기가 솔라빔에 환장할 만한 그런 콤비네이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래도 좀 여유있게 계속 원거리에서 싸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왼쪽팀은 근거리로만 가면은 빨간팀이 유리한데 원거리전으로 하게 되면 이제 빨간팀이 아무래도 불리했습니다. 어허허 잘 피했어요. 아 여기서 오물탄 바로 묻히고 솔라빔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에브이가 다행스럽게도 피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솔라빔이 좀 아프네요. 네 그렇죠. 계속 데로트부터 차근차근 아 데로트 위험해요. 오 이거는 살아남는데 성공을 했네요. 네, 살아남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게 이득을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득을 봐주지 못하니까 아 위험해요. 그쵸. 아 와 잡았어요. 데로트 가지고 충분히 잡아줘야 됩니다. 딱 거리를 내주게 되는 순간 한 마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왼쪽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게 숙제겠죠 앞으로의. 야 그래도 잘 막았어요. 막긴 막았지만 그래도 빨간 팀이 지금 불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FE가 따낸 데 성공을 했네요 라인제이로. 아, 여기서 궁극기 들어가는 만목구리.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거리전에선 승산이 없고요. 최대한 근거리전으로 가가지고
예, 그리고 미니맵을 보시면은 이제 여유 넘치는 모크나이퍼가 레제르키를 먹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와. 이득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여기서! 야, 여기서! 아, 빨간 팀이 먹었어요. 아, 파란 팀이 먹었어요. 아, 이런. 여기서 이득 가져가야 되는데. 니네 전보다 파란 팀이 가져가게 되는. 맞습니다. 정말 파란 팀. 좋아요. 상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궁은 잘 떴습니다. 아, 방금 만들었어요. 그 데스종 위치에 있었었죠. 와, 거무콩님 엘리트가 맞나요? 네. 야, 실력 거의 마스터인데요. 야, 지금 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네. 코타를 이용하지 못했던 제로트였고 여기에서 궁극기 들어갑니다. 아, 궁극기 들어. 제로트 궁극기가 그 바깥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그 충격파가 아무래도 충격파가 깨지면서 펼쳐지는 형태다 보니까 오히려 그 원에 그 걸치면은 더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조라크를 상대할 때는 얘가 궁극기를 쓰려고 한다, 아예 차라리 겹칠 만큼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더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야, 전투 잘하면 됩니다. 자, 네, 여기서 가볍한 보라고 바로 저렇게 포탈을 통해서 회복하는 오른쪽 팀의 최상의 그림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후파 궁극기 들어가고요. 후파 궁극기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CC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잠깐만요. 루카리오가 싸움을 잘 줬죠. 루카리오! 여기서 루카리오 나오고 아깝습니다. 아, 하지만 이거 근거리전, 아, 아쉽네요. 예, 검은콩님 계시네요. 아, 빠져줘야 돼요. 네, 아, 이득 봤는데. 스코어 넣어줬어야 했는데. 계속 맞먹구리가 잡아주고 잡은 위치에서 예, 이상의 코치 쏘면서 한 명씩 따고 있는 그런 그림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팀. 지금 채팅창에 만모 개역경. 네. 만모가 근데 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지금. 누구를 먼저 견제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정말 네. 멋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극찬이라고 하는 건데. 궁극기 지금 궁극기 들어가, 돌아올까요, 이게? 궁극기가? 아, 글쎄요. 그, 잘 모르겠는데. 야, 모크가 굉장히 허를 잘 찌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저렇게 네. 되면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빨간 팀은. 적어도 두 명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늦을 바에는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다 지금 뭉쳐서 같이 다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지를 못하니까. 아, 근데 그래도 방어만 잘 지켜야 되는데 방어가 되나요? 여기서 골라뱀 들어가면서. 야, 그 와중에 팀어로우님 이제 자꾸 팔로우를 하다가 빠집니까? 야, 지훈님 싸움을 잘하십니다. 아, 과연 여기서 김 선수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빨간 팀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 아쉬워요. 이변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 막고 넣어도 충분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뭐 한 마리씩 따면 돼요. 네, 맞아요. 돼요. 됩니다. 네, 돼요. 그래도 돼요. 아, 솔라비는 맞았어요. 아, 위험합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게임 모릅니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아직 게임 몰라요. 게임 모릅니다. 몰라요. 위험해요. 이거 꿀 들어갈지 몰랐어요. 아, 위험합니다. 이럴 때 후파궁 채우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 위험해요. 지훈이 같이 싸워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승패가 갈리나요? 왜냐면은 파란 팀이 지금 레쿠자를 먹었어도 이득을 본 상황은 없기 때문에 빨간 팀이 충분히 골만 넣으면은 이거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렇지만 오른쪽 팀은 한 마리 한 마리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아쉽습니다. 그 와중에 맞먹구리 추가 점수 들어가고요. 근거리로만 잘 끌고 왔고 팀으로 마무리하고. 아, 아쉽습니다. 게임이 아쉽게 흘러갑니다. 아, 이거 솔라빔이 진짜 정말 예리하게 잘 들어가요.
야. 게임이 굉장히 와 스펙터클하게 원거리 대 근거리 싸움에서 원거리 싸움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죠. 왼쪽 팀의 약점도 드러난 부분도 있었고 네. 오른쪽 팀 역시 약점을 계속 드러난 부분도 있었고 서로 약점이 드러났지만 그 강점을 앞세우면서 에, 멋있게 붙었던 한 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쁜 말 해주세요. 이쁜 말 만모 재밌네요. 검은콩님 방금 전에 그 엘리트가 위에 두 명이어서 저기 볼넷을 안 만졌다고 하는 사람 맞나요? 네. 일단은 토르팀이 이겼죠. 승리를 이끌었던 토르 선수가 10만 딜 가까이 뽑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토 좀 하고 올게요. 얼마나 역겨웠으면. 자 아, 들어오시고요. 얼마네요. 좀비고 시참할래. 이건 좀비고예요. 오늘 좀비고가 아닌데. 근데 이 꽃, 예, 이 꽃의 그 솔라빔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솔라빔을 맞으러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라빔을 일부 맞으러 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움직임도 보였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게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예,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확실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솔라빔이 에임이 맞아가지고 맞췄다기보다는 그 에임에 들어와서 맞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한 분은 누가 들어오실 건가요? 한 자리 남았습니다. 누가 시청권을 대신해서 집관 모습이 어, 장인님 들어오셨다. 장인님 포인트 쓰셔야 돼요. 포인트 써야지 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아무나 들어와주세요 하고 시청권 들어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하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자 흑화 루카리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허니비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설에는 네. 저와 만변님이 해설이 도와주실 거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우리 스트리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니까 구독은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네. 만변님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트위치 팔로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해설하는 게 되는 경기는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 그렇군요. 혹시 그, 나이는 아니더라도 학생분이신지 아니면은 직장인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어 그냥 20대 중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네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아침이나 점심에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김만변. 네. 수고했다 김만변. 아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가명까지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게 이 재방송인데 물론 호구하는 제가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뭔가 만변님은 칭찬을 하고 저는 바보가 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네. 자 게임을 아, 그래.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바시고 하지 말라고요. 원래 바보라고 본인 입으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런 거는 원래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금강님. 일단 10비트원은 감사한데 10비트 밑에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 단어들,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만변님 저기 유튜브 저기 주소 한번 남겨주시죠. 저 구독하고 못 갔어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 네네네. 네. 유튜브를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거의 유튜브를 영상 참고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구독을 해도 막 그렇게 영상이 활발하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성장하면 네, 되죠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시미스가 들어왔습니다. 요시미. 그 당의 맹구사족.
뭔가 불순한 이동을 가지고 요시니키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정글이든 간에 방향이가 너무 좋죠. 가디안이 상대 정글이 너무 좋고 오라우스 치고마일 때도 좋고. 네, 요시니스가 날뛰기가 너무 좋죠. 맞아요. 누구를 맞습니다. 먹을까 하면서. 네. 그 치약 같은 거 먹고 빨라지면 진짜 다 없습니다. 진짜 돌아가면서 그 공격 때리면 진짜 못 때립니다. 이제 뮤나 가디안 같은 애들은 웬만하면 우시미키하고 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쵸. 좀 더 정통 파팀에 가까운 왼쪽 팀이고 약간 사파에 가까운 팀이 오른쪽 팀이죠. 그쵸.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자,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리오가 얼마만큼 초반에 흔들어줄 수 있을지. 자, 지금 모릅니다. 지금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이거 피카츄가 이거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 아, 그쵸. 잘 챙겨야죠. 잘 챙겨야 됩니다. 자, 과연 어차피 이건 뺏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판단은 좋았습니다. 루카리 팀 루카리오를 때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대 정글을 방해하고 있는 요시미스의 모습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말을 일부러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심리전 들어가고 이득을 받으면 이거 게임 몰라요. 야, 이거 이득 빠져요. 여기서 블루 먹고 치우는데 성공합니다. 하긴 지금 저 치고마가 체력이 얼마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뭔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 빨간 팀이 너무 이득 보는데요. 빨간 팀의 러쉬가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정글 없이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왼쪽 팀은 위쪽에서 지금 이득 봐줘도 아래쪽에서 너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청 위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봐줘도 이 차이가 좁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거리 원거리에서 싸워야 될 캐릭터가 근거리에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뮤 중간에 루카리오한테 잘려 나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치고마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야, 잘 빼셨어요. 레벨업을 하고 최대한 아하 불길한 리드로 가진 뮤는 뭡니까? 야, 좋아요. 자, 진화를 했고요. 야, 원거리 캐릭터가 높아요. 웬빌딘이 바텀을 막고 있는 상태. 야, 요시니스가 확실히 지금 사정을 당해서 이득을 많이 봐주고 있어요. 야, 잠깐만 이거. 야, 잠깐만. 야, 잘 싸웠어요. 파나팀 지금 방금 잘 싸웠습니다. 우라우스의 5렙은 남들과 다른 뭔가 개수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이 세죠. 그쵸. 야, 지금 레벨이 야 6이네요. 야, 이거는 못 죽여요. 장인님이 못 죽입니다. 무신수 자기 집은 여기다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게임이 모르게 됐습니다. 예, 원래 빨간 팀이 되게 유리했었는데 싸움 한 번을 잘해가지고 템포 자체는 어느 쪽 팀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따라잡을만 하죠. 진짜 오라우스가 네, 따라잡았던 그런 모먼트도 있었다 보니까. 아, 장인님 잡혔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 벌써 빨간 팀에 아, 스포를 네. 아, 가리고 있어요. 야, 포켓몬이 되었었던. 야, 야생 포켓몬이 저렇게 가리고 있을 때마다 진짜 짜증납니다, 저거. 그쵸. 진짜 냉전에서 저러고 있으면 진짜 샷건 나와요. 샷건 날리면 라고 무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아, 저 기분 알죠. 네. 야, 빨간 팀 일단 이득을 봐줬고요. 최고 때리기 마지막 타가 들어가면서 함께 제거가 되는 모습이었고. 아, 최고 때리기 위험합니다. 이거 예, 빠져줘야죠. 네. 이거 무리해서 빨간 팀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레벨업만 방해시켜주면은 충분히 빨간팀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파란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요신니키가 지금 방해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장인님이 원래 이 정도면은 레벨 10 정도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레벨 8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쵸 야생 포켓몬을 잡는 것보다도 상대 포켓몬을 잡아가지고 레벨업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2차 골대까지 계속 넘나드는 오른쪽 팀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골대 부수는 데 성공을 하고 이제 반격의 시간을 내야죠. 그리고 브라우스 이제 궁극기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죠. 아, 다운을 잘하고 있는데. 아, 하지만 오른쪽 팀 전원이 들어오면서 아, 그래도 제거가 되는 모습이었고. 야, 요시니끼, 요시니끼가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였나요? 와, 힘을 못 쓰겠어요. 네, 위쪽에서 차라리 이걸 메레키를 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막타만 조심하면 돼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막타 지점이면요. 네. 어차피 왼쪽 팀은 깨서도 1차다. 깨서도 1차라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희망을 짓밟듯이 4개의 골로 골대를 파괴하는 위치도 있었고요. 이러면은 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그렇죠. 아, 이 와중에 아, 파란 팀이 지금 모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아, 이거 파란 팀이 손해보면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싸움 잘해줘야 되는데 싸움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에너지 없는 팀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싸움을! 아, 연결 궁을 잡혔어요. 10타 들어왔습니다만 그거에 반응해서 졸업 그 궁극기 장렬하고 그렇게 저건 못 잡아요. 무덤인물이부터 우라우스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잡아요.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예, 굳이 무리에서 따라갈 필요 없어요. 아, 못 잡아요. 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야, 검은 콩님 너무 무리하셨어요.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죽죠. 네. 아, 위험해요. 방금 껍질몬 인형은 3초 뒤에 죽여줘 같은 메시지였죠. 저, 아, 쇼우님. 좋아요. 아, 이런 이거 잡히고 닿을 수 아, 있는 줄 알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궁 들어가는 무효 궁극기. 아, 레벨 차이가 너무 멀었어요. 저번만 해도 벌써 레벨이 2렙 차가 나는 11렙과 14렙이다 아,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커버리면 답 없어요 진짜. 그쵸. 네, 조로가 큰 데에는 진짜 육식리키가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었으면은 우라우스한테 찍혀져 나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육식리키는 못 잡아요. 우라우스 성장 억제를 한 요시니스가 굉장히 보온도가 높지 않았나 정말로. 차라리 육식리키 무시는 못하겠지만 싸움에 육식리키가 없으면은 최대한 다른 캐릭터를 잡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레벨업을 네,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나마 만만한 친구들부터 일단 뚫는 수밖에 없어요. 우라우스는 어허, 이 와중에 아, 이거 너무 길었는데요. 아, 지우스의 게임이 너무 길었는데요. 신속러시 들어가면서 자, 야, 이거 지우님 잡히나요? 아, 못 잡네요. 야, 어, 지금 레벨업 했죠. 이거 위험한데요? 굉장히 지금 대단하게 움직여요. 블러시 네, 계속 만모가 먹긴 했어요. 네, 만모가 먹으려고 하면은 다 먹었거든 파이언팀이. 그럼에도 먹을 거를 알아서 찾았어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자, 상황이고. 자, 에르키를 가면 안 되죠. 바로 중앙 가야죠. 예, 중앙 가야 됩니다. 자, 저거 무시하시고 중앙 가셔. 아, 이득 보셔야 됩니다. 가야죠. 지금 반복 없어요. 이 뺏겨도 뺏기느냐 마느냐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때려야 됩니다. 지금 때려야 돼요. 사랑합니다. 자, 지금 레쿠자 싸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레쿠자로 누가 해가지고 막타를 치느냐. 파란 팀이 레쿠자를 휘어트리는 순간 이 게임 모르게 됩니다. 자, 아직 몰라요. 좋아요. 공격 들어가지만 그 자, 레쿠자 지금 반 정도 남았고요. 그렇죠. 자, 좋아요. 한 마리 잡아주고. 과연! 야! 우리 팀이 먹었어요! 아. 아, 위험했습니다. 참. 역전이 나오지 않는군요. 초반 분기점 이후로는 계속 러쉬하는 분위기였었죠. 네, 맞습니다. 아, 어느 정도 역전을 충분히 보여줄 수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라우스가 그래도 크면서 의외의 모먼트가 많았었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 너무 커버린 루카래 저기 뭐죠? 조로도 문제였고 루카도 문제긴 하다.
루카도 너무 잘 컸다. 야, 장인님이 원래 이런 그게 아닌데, 야, 힘을 못 뺄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나 불리했던 겁니까 이게? 솔라도 크로스카운트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고, 네. 여기서는 거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무싱스의 세레모니까지 갑니다. 뭐 잡으려면 맞아요, 다 뺏겼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레벨업을 못한 이유 중에 많이 뺏겨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뒤에 있는 포켓, 이제 검은콩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포켓몬을 잡는 것보다도 뒤에 그 원래 본진에 있는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올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저기 요시미키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카운터 정글을 갔었던 요시니스의 게임은 이미 기울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요시니스가 카정에 성공하면서 이미 게임이 조금씩 기울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초반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반부터 레벨업적으로 놓고 많이 기울었어요. 레쿠자. 자 아무도 안 와. 자, 일단은 허니 비 팀이 이겼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일단은 만변님 해설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고 뭐 시간 맞고 제가 또 놀러 오면은 이번 그때도 조용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설해 주신 만변님 참여에 감사드리고. 만변님 유튜브 뭐냐 저기 그 뭐냐 스트리머시니까 저기 스트리머니까 그 뭐냐 저기 뭐라 그러죠? 팔로우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사실 유튜브 구독보다는 트위치 팔로우가 좀 더 고프긴 해요. 혹시 지금 팔로우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 800명대죠. 아 그렇군요. 더 성장하실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1500명 네. 1500 정도 되는데 1500명 금방 따 잡으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은 방송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해설을 맡았던 만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만변님을 갈 때 어떻게 만바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전 상관없어요. 만바를 아. 하든 변바를 하든. 아 네. 제 여기는 제 일단 제 방송이니까 고바라고 외치겠습니다. 네 고바. 예, 고바. 고바. 다음에 만나요. 고바. 안녕.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해설은 고스나리가 맡아주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없기 때문에 일단 시참통화방은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님 계셨네요. 일단은 이제 제가 해설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문적인 해설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재밌는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할고요. 일단은 팀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리팩님하고 이렇게 되네요. 흑화 루카리 팀 대 리팩 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정은 가운데서 맞고 위 아래서 한 명씩 한 마리씩 내려와가지고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카정을 이득 못 보면은 카정을 맞게 되면은 상대방이 손해거든. 마그케이님이 가신다고요? 진짜? 맞아요. 다 내려오면 손해니까 한 마리 아 위에서 아래에서 한 마리씩 내려와가지고 몇 배는 승리한다.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까? 제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며 이 영상은 제가 이제 편집을 주말에 해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잘라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저기 풀영상도 올리니까요. 풀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고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다든가 이러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예측 시스템은 끝이 났고요.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화로운 방송이라는 게 유치가 없습니다. 자시안이 없습니다.
깜깜이가 없어요. 네, 아주 클린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기 야코비님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시청자분 올려놨습니다. 고바시보라니요. 이렇게 바보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예. 자, 야코비 누녀입니다. 야코비 누녀합니다. 뭔 소리예요? 아, 누녀아님이구나. 아, 누녀아님. 오케이. 지금 신격시켜드렸어요. 혹시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다 그러면 디코 놀러와서 저기 게임방 들어가셔서 게임하시면은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보스냐의 방송이 없다 심심하다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다 하시면은 디코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개인 디코, 개인 카톡도 있고 단체 카톡도 있어요. 단체 카톡은 고스나리와 이제 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방이고요. 개인 카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물을 드리는 방이니까 개인 카톡, 단체 카톡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식이 또 있네요. 네, 아하, 이 불길한 그 요식은 뭔가요? 이거하고 다음 판으로 마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있어요. 네, 맞아요. 자, 게임이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작이 됐고요. 과연 불신한 이도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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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밖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상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 손해인데요? 예, 파란 팀이 오히려 손해인데?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파란 팀이 손해인데? 자, 좋습니다. 적당히 해서 빠져줘야 됩니다. 물론, 포켓몬을 잡는다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야, 이거 빠져줘야 돼요. 야, 빠져줘야 돼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 유키노 이카리님 잡히나요? 잡히겠어요. 아, 이러면은 게임 몰라요. 아,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중앙, 위험해요, 지금. 굉장히 지금 파란 팀이 몇 수를 접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직까지 이 캐릭터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 일단 내려가야죠 지금. 예, 지금 아래쪽은 그냥 죽고 있어요. 예, 아래쪽은 그냥 죽고 있어요. 이거 빨간 아무리 봐도 빨간 팀이 지금 유리합니다. 오히려 일단 물어보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니까요. 자, 아, 게임이 너무 기울었어요, 초반부터. 아, 너무 기울었어요. 이게 동시에 가면 안 됐던 상황에서 동시에 가버렸기 때문에, 가정은. 아, 뭔가 가정을 가면 안 됐던 캐릭터가 한 명이 있었죠. 아, 막 뺏겼어요. 위험하다. 대신 전투만 잘해주면은, 이거 모릅니다. 진짜 전투만 잘해주면. 전투만 잘해주면 몰라요. 예, 전투 잘해주면 몰라요. 전투 잘해주면 몰라요, 이거. 아, 살아났죠. 자, 아래쪽 싸움이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거 위험합니다. 빠져줘야죠. 예, 빠져줘야 됩니다. 아하. 자,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먼저 잡아줘야 되는 상대를 잡아주나요? 아, 오히려 잡혔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요시니키 큰일 났어요. 야, 위험해요. 요시니키 잡히나요? 안 잡혔어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 위험해요. 아, 위험합니다. 아, 위험하죠. 야, 뺏겼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전투 잘하시나요? 전투 잘하시나요? 못하고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위에서 이득 봐줘야 돼요. 아래쪽엔 신산이 없어요. 아래쪽엔 신산이 없어요. 위쪽 가서 지금 위드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위드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위쪽 가서 바로 이득 봐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 아쉽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그 카정 멤버들은 피드백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카정 갔는지, 네, 어떤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위험하죠, 지금. 아! 위험하죠, 지금. 왜 타정 갈까? 그렇죠. 이야, 거북콩님은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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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죠. 야, 이거 게임이 그냥 바로 기울어버렸죠.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는 벌써 파란 팀이 많이 접었기 때문에 이거는 파란 팀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카정을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검은콩님 먹나요? 아, 못 먹었어요.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죠. 페어플레이. 게임이 터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다음 판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게임이 터졌어요. 근데 전투만 잘해줘도 또 몰라요. 네, 또 모릅니다. 야, 좋아요. 야, 자, 전투, 예, 전투, 전투만 잘하면 돼요. 전투만 잘하면 돼요.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전투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전투만 잘해주면 돼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김우이카리님 위험해요. 아, 궁을 끼는 게 도망칠 때 급박해 놓치다니 그만큼 많이 급박해졌다는 거죠. 안 돼요, 검은콩님 가지 마시고 뒤에서 지금 레벨업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못 이겨요. 이거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네, 됩니다. 보내주세요. 아, 대신한데 그 끝나고 나서 보내주세요. 경기. 경기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끝나고 나서 잠깐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카정을 두 명이나 갔는지. 이게 랭전에서 카정 두 명이면은 거의 그 게임이 터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피드백을 받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게임이 많이 기울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못 잡아. 레벨이 벌써 10이 다 넘는데 여기만 지금 계속 레벨 9, 10이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자, 도망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한복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네. 너무 많이 컸어. 그리고 아, 그쵸. 자, 이제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님 보내주셔도 돼요. 툰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진실의 방으로. 자, 자, 카정 가신 두 분 왜 갔습니까? 네, 왜 갔어요? 잠깐, 왜 갔어요? 진짜 왜 갔어요? 네. 카정은 좀 심했지. 한 마리면 몰랐는데 한 마리도 원래 카정 가야 될 애가 아니야. 네, 리팩팀이 승리를 했죠. 네. 야,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가기 전에 일단은 저기 툰에 잠깐 해주신다고 하니까 툰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순회 하나 보내주시죠. 돈에 한번 보내주시죠. 이따가 언제 영상 준비된 거 아닙니까? 아, 업로드 안 되고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자, 맛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토요일날은 방송은 못하는데 채굴 방송 키면은 채굴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포인트 채굴하실 분?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아, 있어요? 좀비고 시참도 못하게. 자, 이번에는 저희 계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 권한으로 제 권한으로 쓰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오늘에는 안 돼요. 제가 이게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편집할 때 켜놓고 있으면은 막 되게 먹먹거려요. 네. 아, 이럴 때는 남용해도 돼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잖아. 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제발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이 영상 올라갈 거예요. 네.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어나고 있어,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어? 남용해도 한 명 부족. 아니, 들어올 거예요. 네. 이미 3개 전 구독을 해, 진짜요? 진짜요? 내전 너무 재밌네요. 그쵸, 지유님? 너무 재밌죠? 해결하고 같이 하니까 여러분의 푸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네. 아, 이번에 어떻게 특별한, 네. 특별한 내전 한번 해볼래요? 막판인데? 특별한 내전 어떻습니까? 올탱커면은? 아, 올탱커? 올탱커면은? 올탱은 좀. 아니요, 저는 계속 해설만 할 거라서 들어올 겁니다. 네. 지금 18분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안 계신다고? 18시 9분 들어줬으니까 9분의 시청자가 더 있는데. 아,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막 던지지 않을까요? 네. 아, 뮤츠 되게 짜증나. 막 깜깜이 막 되게 짜증나. 아, 자시한 막 진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뮤츠를 제가 되게 혐오하기 때문에 제가 뮤츠 혐오자입니다. 네.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시면은 제가 이제 억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계시겠지. 이 와중에 이는 MC 아이슈타이님이 계십니다. 자, 들어올까요? 혹시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다, 이 사람이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초대 좀 해주세요. 이 와중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채굴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친구 창에 있는 보스나리님을 초대했는데 이미 로비에 있다네요. 아, 진짜요? 자, 썬피님이 누구십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쵸, 자시한 깜깜이 저기 뭐냐, 뮤츠 제외하고 자신 있는 거 주캐로 하겠습니다. 주캐. 오케이, 자기가 제 주캐. 아, 유튜버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썬피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보스나리에요. 성장형 스트리머 고스나리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계신다면요.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포켓몬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루잘심님이 누구십니까? 아, 현피님이시구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시면 오스나리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설에는 오스나리가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자, 혹시 현피님은 유튜버신데 많이 유명하시죠? 네, 많이 유명하실 거. 화요일님 들어오시고요. 자, 출격 체크하지 않으신 분은 출격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자, 오신 김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겜 스트리머입니다. 자, 야, 골고로입니다. 야, 왠지 금장들의 싸움 같은데. 야, 금장이 보이진 않네요. 네. 오케이. 네, 금장이 보이지 않네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캐릭터인데 다 뮤치일지도 몰라. 지니케이가 맞네요. 왜 금장이 없지?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확실히 근거리에 있어서는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지금. 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초반에 잘 흔들어 죽면 됩니다. 루카리오가 좋습니다. 자, 잘 흔들어 줄 수 있을까요? 잘 흔들어 줄 수 있을까요? 밀어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밀어주고, 밀어주고. 자, 엄청나게 지금 되게, 오! 좋아, 이득 보고 있어요. 잡으면 대박. 못 잡아도 이득 본 겁니다. 아하, 이 와중에 카정이 가졌어요. 야, 이거 카정 성공하나요? 카정 성공하나요? 야, 이거 때리면 안 되죠, 지금. 야, 카정실. 그쵸, 검은콩님. 그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점피님의 레벨을 도와드릴 수만 있게끔 하면은 카정 방해하는 걸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겁니다. 야, 이러면은 빨간 팀이 불리해집니다. 이러면 빨간 팀이 불리해져요. 그렇게까지 불리해지진 않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아, 언제 잡혔나요? 야, 빨간 팀이 많이 유해졌어요.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루카리오 판단 맞습니다. 저 판단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몇 분짜리 영상이면 금방 될 텐데. 좋습니다. 여기서 손에는 그래도 루카니님께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좋아요. 전투만 잘해주면 돼요, 스킬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스킬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 빠져주니까 진짜 좋습니다. 야, 이거는 잡아주면은 됩니다. 잡아주면 됩니다. 좋아요. 야, 파란 팀이 불리했었는데 그렇게 불리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지금 빨간 팀이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좋아요. 네. 검은콩님은 너무 골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에 집중하면은 이게 게임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분부터 노리는 게 맞는데, 아, 그래도.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 욕심은 너무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차이로 좁힐 수 있었는데. 아, 안 돼요. 검은콩님 빠져야 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자, 빠져야 돼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예. 루카리님이 잘 잡아주고 계시고요. 아래쪽은, 어떻게 이게 막타 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포기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는데, 아직 몰라요. 위에서 이득을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이득을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야, 루카리오가 지금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잡아냈고요. 자, 막타는 어떻게 보나요? 막타는 어떻게 보나요? 막타는, 그렇죠! 이렇게 보나요? 야! 어니부기가 잘했어요, 검은콩님. 야, 막타 잘 쳐가지고,
완전히 기울이진 않았어요. 예. 완전히 기울이진 않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렇게 전투가. 아. 아쉽습니다. 좀만 더 있으면은 이겼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긴급 탈출했지만 이거. 오, 피했어요. 워터마크를 지울 수 없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그냥 해주셔도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득 봐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쵸. 어니 무기가 이득을 좀 봐줬기 때문에, 기울긴 했어도, 그렇게 크게 기울어가지고 위험하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닿아요. 궁이 안 닿아요. 궁이 안 닿아요. 궁이 안 닿아요! 야! 야, 여기서 이득 보면은, 야, 빨간 팀 지금 모릅니다, 이제. 야, 거북왕은 진해까지 됐어요, 지금. 예, 진화까지 됐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긴급탈출 떠가지고 잘 빠져줬고요. 자, 여기서 스쿼를 빠져주고, 자, 저기까지 들어가주면 이거 게임 모르지만, 자, 좋습니다. 지금, 아, 이거, 지우님, 지우님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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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야, 파란 팀, 이거 분리했다가 갑자기 유리해졌습니다. 빨간 팀이 갑자기 분리해졌어요. 야, 위험합니다. 빨리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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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가 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야, 파란 팀이 불리했던 거 맞나요? 네, 파란 팀이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풀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풀려갑니다.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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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과연! 아, 잡혔어요. 궁만 있었어도. 아, 일단 못 잡아요. 자, 위에, 위에. 오, 이게 또! 루카리오가 지금 왼쪽 먹었죠, 지금? 야, 지금 왼, 야, 지금 왼쪽 팀 지금 싸움 되게 잘하고 있어요. 루카리오 뭡니까? 3연속 연속 킬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풀피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루카리오가 잘 컸기 때문에, 실적으로 원거리 캐는 지금 루카리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 루카리오 너무 무시, 뭐냐, 저기, 너무, 그, 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 무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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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빠져줘야 되는데 빠져지나요? 아, 죽었어요. 야, 궁 잘 썼어요. 궁 잘 썼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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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빠져줘야 됩니다. 검은콩님 빠져줘야 돼요. 못 이겨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면 빠져줘야 됩니다. 그쵸. 야, 이득 봤어요. 파란 팀 이득 봤습니다. 야, 그 분리했던 파란 팀 맞나요? 네.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일단 마타를 잘 쳐가지고 그 차이를 좁혀놨기 때문에 에레키라든가 차이를 많이 좁혀놨어요. 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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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를 먼저 잡아야 돼요. 픽시를. 아, 좋아요. 아, 웬만해서 가운데 있을 때 하시기 가장 좋았을텐데. 좋아요. 야, 빨간 팀이 불리해졌어요. 많이 불리해졌어요. 그 유리한 파 어디 갔나요? 네, 지금 그 유리한 파 어디 갔나요? 자, 파란 팀은 최대한 뭐냐, 저기 파란 팀은 최대한 그거 무리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파란 팀은 점점 이게 잡아주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다녀줘가지고 플레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야, 또 레벨링이 2분 30초, 지금 2분 30초 됐는데 거의 레벨 12, 11, 13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 누가 막 이렇게 막 크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다고요. 일났다. 좀만 버텨줘, 배터리. 자, 잘 싸워줘야 됩니다. 이제 레코자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주면 안 돼요. 파란 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어주면 안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지금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야, 안 돼요. 이거 죽나요? 죽나요? 아, 파란 팀 지금 유리하게 플로우하고 있는데 이거 버텨줘야 돼요. 이거 버텨줘야 돼요. 레쿠자, 레쿠자 위험해요. 레쿠자 위험합니다. 레쿠자 위험해요. 과연 파란 팀이 막타 할 수 있겠지? 아까 전에 그 막타가 나올 수 있겠지? 막타가 나올 수 있겠지? 막타, 그 막타가 나올 수 있겠지? 막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아! 나오진 못했어요. 야, 파란 팀이 유리하게 풀려갔던 게 빨간 팀한테 다시 기울었어요. 아,
한순간에 레쿠자 싸움이 이렇게 게임이 어렵게 풀려가기 됐습니다. 픽시 이런. 근데 아직 1분이 남았기 때문에 포켓몬 다 잡아주고 코어 넣어주면 또 모릅니다. 예, 몰라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몰라요. 지금 이렇게는 몰라요. 아, 저건 들어가죠. 아, 이게 한 골만 들어가라. 한 골만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고요. 야, 다 들어갔죠. 아, 아깝습니다. 골은 잘 넣었는데 코어는 많이 주더지 못한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랬어요. 지지예요. 자, 진짜에. 자, 리팩님 팀이 이겼죠. 아, 이거 제가 그거 안 했군요. 네, 안 했었네요. 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보기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플레인이 고아, 안녕하세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뽑아주지. 이거 팬 영상 맞죠? 잠깐만. 잠깐, 이거 잠깐 팬 영상 맞죠? 이거 돌려 까는 거 같은데 보스나리? 네. 핵폭력 맞아. 그게 현실, 그게 정답. 기분이 나빠. 원래 그렇죠. 나도 그러죠. 헐쩔 수 없죠. 나만 유튜브 나만 못 뽑아. 왜지? 몰라. 혼자 답답해. 혼자서 없을 때. 제발 유튜브 각종 왜 쟤네가 주인공을 왜 그렇게 만들 거야. 왜 기분이 나쁘다고 꼽아쓰고 왜 좀 거짓말 했다고 선을 치고 내가 이겨도 저도 날아기고 그냥 꼽아쓰고가 돼야 하는 원래 꼽아쓰고잖아요. 이거 팬영창 맞죠? 잠깐만요. 저기 팬영창 맞죠? 팬영창 맞아요? 네. 아니 팬영창 마지막에 응원한대. 아니 그렇게 돌려가고 나서 마지막에 응원한대. 마지막에 응원한대. 돌려갔어. 병주고 약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유나 방송을 좀 자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유나 방송 많이 해주시고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고 방송은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열 수 있을 때 열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네, 고추냥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고 방송으로 계속 계셔주시면은 저도 이득이고 여러분도 이득이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만변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죠? 네, 내일도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고요. 네. 네, 만변님이 죄송합니다. 예, 발음이 꼬였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팬영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팬영상 주신 우리 금강님. 기억나는 건 고바슈보가 맞잖아요 밖에 없어요, 지금. 네. 팬영상을 봤는데 기분이 나쁜 건 왜, 기분 탓이겠죠. 네, 기분 탓이겠죠. 네. 예,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분 탓이겠죠.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바 다들 잘 자요. 고바. Thank you.